네,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 2023 SK 챌린저스 스프링 계속해서 경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된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는데요. 앞서 펼쳐진 경기에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다채로운 픽으로 재미를 보면서 결국 광둥 프리스에게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마이크. 깜짝이야. 마이크 고장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완벽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네. 결국 이제 교전 끝에 집중력이 있는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이제 리브 샌드박스 유스와 디플러스 기아에게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예상은 아무래도 디플러스 기아의 우승을 겹치는 게 맞는 예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지금 1위 팀이기 때문에 1위였었죠. 지금 잠시 순위가 좀 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대0으로 이겨야 또 1위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브샌박 유스 입장에서도 또 디플러스 기아 상대로 네. 생각보다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디플러스 기아가 최근에 경기 내용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사실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초중반까지. 그렇지. 그러다가 역전하는 경기가 좀 많아서 네. 리브샌박 유스도 때리다 보면 결국 쓰러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 순위는 확실히 디플러스 기아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브샌드박스 유스가 순위 대비, 그러니까 성적 대비 경기력이 괜찮은 팀인 건 맞아요. 네. 네. 한 방이 있는 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진 자체가요. 바로 지난 코스트리밍이 KT 상대였었죠. 0대2 패배를 좀 당했었고 지금 연거퍼 지금 1, 2위 팀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DK도 급한 게 2대1로 이기면 공동 1등 예 그리고 2대0으로 이기면 단독 1등이기 때문에 오늘 또 승부 남다를 거예요. 그렇죠. 상위권에 있는 팀인 만큼 KT 견제될 거거든요. 1위 탈환해야겠죠, 디플러스 기아는. 자, 그럼 뭐 낭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디플러스 기아를 잡아낸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이변을 만들어낸 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 알아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가 봐도 솔직히 디플러스 기아가 아예 패배까지 가는 그림 쉽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한 세트씩 내주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치를 승리로 네. 잘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지금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리브샌드박스 유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KT 롤스터전도 0대2 완패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압살 그렇죠.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선수들 표정은 좀 좋아 보이네요. 그래도 이 밝음이 뭔가 제가 네. 응원하게 만들어지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브샌박 유스가 조금 약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피지컬이 나쁜 건 아닌데 시야를 잡는 과정이라던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리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와서 제대로 한타도 못 해보고 지는 경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장면을 좀 조심하고 한타까지 가는 빌드업을 잘 해준다면 리브샌박의 경기력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상대하는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을 만나볼 텐데 아, 루시드 선수 예, 먼저 1라운드 MVP 축하드리고 그만큼 이제 디플러스 기아는요 확실히 후반에 갔을 때의 버티는 능력 결국 이겨내는 역전해내는 능력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운영 싸움으로 가면 웬만하면 패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바둑을 두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명경지수라고 하죠. 약간 찬찬한 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플레이를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이 정말 많이 보여주는데 네. 요즘은 조금 더 파괴력 있는 그러니까 상대를 찍어 누르는 압살하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 준비가 됐다면 캐리력이 뛰어난 픽을 다수 구성해서 앞다투어서 캐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풀벨 루시드 화이팅! 뭐 이렇게 또 그림까지 네. 멋진 그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킵 포지션도 역시 또 중요할 텐데 탑라이너들이 나왔군요. 아, 확실히 타나토스 선수가 솔로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강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근데 랜서 선수를 만나서 라인전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혁 선수는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탑 구도를 조금 편한 구도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 탑구도에서 지난번에 이기고 나서도 아까 다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인터뷰도 기억이 나고 있는 타나토스 선수인데요. 탑구도에서의 또 자존심 대결 뭐 이런 부분들도 오늘 경기에서 역시나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성적 면에서는 뭐 승률 면에서는 디플러스 기아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리브샌드박스 유스도 한번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매섭게 몰아치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던 매력 있는 팀이니까 오늘 경기 뭐 뱀픽 구도에 따라 당연히 뭐 다양한 양상이 펼쳐지겠지만 마음먹은 대로 뱀픽만 된다면 할만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뒤떨어지는 팀들 입장에서는 네. 뱀픽은 적어도 비슷하거나 좀 이겨놔야 좀 기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리브 샌바규스가 블루 사이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더 원하는 뱀픽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일단 디플러스 기아의 바텀을 견제를 해주네요. 그렇네요. 자, 바로서 애쉬까지 그대로 좀 견제해주는 모습이죠. 자, 예스,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자, 9승 1패 또 MVP 루시드 선수기의 얼굴 표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역시나 바텀과 정글. 이렇게 되면은 마오카이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양팀 정글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를 상대하는 팀들은 50 저격 밴도 많이 하거든요. 루시드가 그렇죠. 예. 바로 밴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역시나 뭐 루시드에게 50 주는 건 안 된다 라는 뭐 기본기 같은 거죠. 이렇게 밴에서의 당연한 DK 상대의 정석 보여줬습니다. 50이 9승 3패예요 루시드가. 네,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가져오면 대체로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견제는 필수였습니다. 이거는 디플러스 기아도 마오카이 그냥 배내주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풀었네요. 오, 뭐 해도 괜찮아 라는 건가요? 자, 여기서 어떤 픽으로 가는 거죠? 세주안입니다. 확정? 종종 네. 마오카이가 살아도 세주안이를 선픽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죠. 들었습니다. 근접 챔피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도 마오카이로 가네요. 저는 그래도 마오카이가 플레이 난이도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야장악도 그렇고 리브샌바규스가 아까 시야장악하다가 많이 잘리는 그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오카이로 인해서 조금 더 쉬운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묘목이 시야장악 싸움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사기죠. 네. 아주 까다롭죠. 자, 절대 시야를 보면 상대방이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진, 딩거 뭐 이런 식으로 가나요? 아니면 제이스까지. 조합의 네. 방향성이 벌써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디플러스 미드 기아는. 제이스일지 아니면 탑 제이스일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느 라인으로 가든 간에 진과 같이 시너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루나미 잊을만 하니까 나오네요. 루나미 네, 이제 2차전나 10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익숙한 맛이 다시 한번 또 나와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나미가 너프를 좀 많이 받아서 이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팀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석이. 자, 그리고 애니 등장을 하는군요. 와, 진 애니 바텀 듀오일지 미드 애니일지 좀 궁금한데 어쨌든 대치 구도에서 일방적으로 쏴대는 조합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애니로 약간 이니시를 보강한 그런 선택도 보여주네요. 디플러스 기아. 자, 그래서 최근에 역시 핫한 또 서포트로도 나와서 대화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애니를 이렇게 또 픽을 해줬습니다. 네. 사실 나비 같은 챔피언이 애니 같은 즉발 CC를 가진 챔피언에게 좀 취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루시안도 앞대시할 때 애니를 계속 신경 써야 될 거고요. 그렇지. 그런 만큼 자체 방지턱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뒤 이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디플러스 기아인데요. 자, 마지막 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온으로 가는군요. 사이온 밴도 요즘 자주 나오죠. 오늘 재밌는 거는 크산테가 종적을 감췄어요. 그러네요. 이제는 없어졌어요. 사실 저는 여전히 되게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유행처럼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너프 체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나르하고 잭스의 티어가 좀 올라간 느낌도 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티어에서 약간 좀 주춤하면서 좀 파이법이 많이 나오고 면역력이 좀 길러진 건지 자, 뒤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시드는 혹시 바이 쪽으로 가나요, 그냥? 뽀삐로 가는군요. 뽀삐. 루시안이 앞대시를 할 때 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LCK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궁극기 활용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챔피언 밸류가 나뉩니다. 레넥턴. 자, 픽이 됐고 자, 마지막은 미드 트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글 AP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저는 이런 구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리스타나가 뽀삐를 보고 점프가 끊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일단 픽을 해줬네요.
자, 그래도 이렇게 좀 픽을 해주면서 저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드레이븐입니다. 드레이븐 지금 바텀 듀오의 미드 애니. 그렇죠. 네, 이렇게 조합을 꾸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풀베 선수의 또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스웬이라던가 뭐 리산드라 등등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좀 멋지게 나왔었는데 애니나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풀베 선수가 애니를 꺼낸 만큼 애니가 나오면은 항상 미드 애니는 네. 아까도 그랬듯이 애니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냐, 애니가 앞전멸 팀으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리브 샌드박스유스가 미드 쪽에서 나온 트리스타나가 얼마나 활약할지도 좀 궁금해지는 게, 뽀삐가 있을 때 트리스타나가 점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좀 바텀이기도 하고요. 네. 바텀 좀 재밌게 나왔습니다. 뭐 진 서포까지 나오면서 드레이븐이 초중반에 또 돈을 어떻게 벌어갈지 궁금해지는 그런 구도이고요. 앞 경기에서는 미드 애니가 후반에 약간 좀 유통기한이 지난 듯한 뭐 이런 느낌까지 들면서 아쉬운 모습이었었는데, 이번 경기 구도도 더 궁금해집니다. 네, 미드 구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바텀 2대 구도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도 경기 운영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조합을 잘 꾸린 건 맞는데, 나름 뭐 인시 수단도 있고 대치구도에서 또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그 앞라인에서 이제 레넥톤이 비비기 시작하면 좋은 전투구도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상대가 좀 부킹이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제이스와 진이 계속 이제 던져내는, 스킬샷을 던져내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소용돌이를 한 번씩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은근히 영향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내면서 상대를 덮치는 플레이를 잘 보여준다면 리브 샌드박스 유스 선수들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준비성 경기장을 들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미드에서의 뭔가 좀 귀여운 매치업이 좀 성사된 자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롤 하면서 이 게임이 참 재밌는 게, 미드에서 트리스타나 애니 구도를 봤던 기억이 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만큼 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네, 또 패치에 따라서 자 이런 것도 선수들이 좀 다채로운 모습도 선수마다 또 선호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에서 양 챔피언 간의 그런 스킬 활용이나 뭐 라인전 구도나 후반으로 갔을 때 밸류 싸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바텀 쪽으로 보이거든요. 드레이븐 진이 아무래도 루시안 남이 상대로 초중반 라인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드레이븐이 만약에 무난하게 라인전을 끌고 가고 마오카이가 한타 때 대자연의 마술 막 펼치면서 드레이븐 딜각이 안 나오는 구도가 나오면은 리브 샌박 유스도 충분히 루시안 트리스타나 긴 사거리 이용해서 한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조합을 네. 하나 가져왔고요. 이제 뭐 진이 서폿 나와도 아주 크게 놀라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전체는 이번 협곡의 최근의 메타가 참 재밌어요. 아까 채팅창에 이게 게임이냐 이런 얘기도 올라왔던데, 요즘 메타가 그렇습니다. 바텀에서 서포 픽의 풀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별의 별 챔피언이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도 다채롭긴 합니다만 이렇게 자, 우리가 또 서포트를 모친 이런 것들 만날 때는 다 대체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솔로 랭크에서 원딜 분들이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본인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떤 게 제일 싫어요? 솔직히 가장 싫어요? 저는 최근에 뜬 것 중에 트위치가 좀 싫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로밍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원거리 파이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정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네. 근데 걔는 1레벨부터 로밍을 다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시겠군요. 인간적으로 파이크는 스킬은 찍고 다니잖아요. 세 개 다 찍고 다니는데 트위치는 1렙부터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포터 분들이 바텀에서 픽할 때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설마 한다고? 요즘 설마 합니다. 자, 바텀 지어 다시 한번 갱 압박 아군 지켜지면서 자, 푸시를 도와주고 있는 루시드입니다. 드레이븐 진 조합이 일단 라인전에서는 주도권을 잡았죠. 그렇죠. 예. 그래도 리브 샌방유스 바텀 조합도 지금 체력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뽀삐의 다이브 가기 무서운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주변을 도와주러 오는 타이밍은 뭐 좋습니다만
벌써부터 채굴 압박을 좀 넣어주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라서요. 상대적으로 상황상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마오카이가 정글링을 좀 더 빠르게 하고 턴을 아낀 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리브센박 유스 마오카이의 턴이고요. 자, 아주 무럭무럭 모시에스 흘리는 것 없이 동선상 잘 먹어주면서 자 아군까지 지켜주는 그런 위치였었죠. 자, 빈센조. 요즘은 네. 루시안 나미가 라인턴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냥 미드 쪽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변수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 정도 구도면 마파밍만 해도 충분히 루시안 나미가 조합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다시 한번 딜별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좀 방해하고 싶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이대 봤는데 이득을 확실히 본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루시드 바텀저 딜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마오카이가 와드를 잘 해놓고 가서 위치를 찾았고 저는 이런 딜관이면 루시안 나미가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괜찮죠. 힐이 네.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소환사주문도 이득 보는 교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오카이 지금 봤어요. 봤어요. 네. 자, 그 뒤로 한번. 자, 속도 높이면서 빼주는 모습이고 가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딜교환 좀비가 잡히다가 예. 와, 디아블이 전멸 반응 못했으면 갈 뻔했는데 맞습니다. 반응 잘했고요 디아블. 자, 그리고 와드를 보면서 뽀삐 같이 화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블렌비 오우 잘 빠졌죠? 그래서 리브센바규스가 바텀에서 이 정도 차이면은 잘 버텼다고 보이고 드레이븐 지는 조금 더 굴리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뽀삐가 지금 턴을 두 번 썼는데 생각보다 유효타를 못 냈고 마오카이가 정글링을 좀 더 기분 좋게 하고 있는 상황은 리브센바규스가 지금까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탑에서 지금 당장 힘들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앞으로 점프 뛰면서 자, 뒤로 오! 역시 굿딜! 라인 좀 세죠? 네. 애니의 저 용암 방패가 좀 바뀌면서 스킬 딜까지 한번 막아주긴 하는데 저게 딱 한번 막아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리스타나의 지속 딜까지 다 버틸 수는 없고요. 네, 저 그런 것이 좀 두드러지면서 라인전의 강점을 바탕으로 자, 압박을 꾸준히 좀 넣어주고 있었던 구티 선수였습니다. 만약 바텀 쪽에서 루시드가 라인 개입을 통해 상대 소환사주문을 다 뽑아내는 장면이 안 나왔으면 저 리브센박스 유스의 바텀 듀오가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소환사주문 없는 타이밍에 디플러스 기아의 바텀 듀오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노림수가 터져나왔을 때 그게 먹히는지 이런 건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안 나미가 어쨌든 한 번 죽으면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 루시안이 좀 말려서 데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리스타나가 그 공백을 메워줄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루시안 나미는 이런 구도에서는 무난하게 성장하는 걸 반드시 좀 가져가야 할 극복으로 생각하는 챔피언이라. 자, 먼저 딜 교환을 걸어주면서 뒤로 물러나. 네. 자, 압박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걸 리브센방유스도 그냥 줄 생각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두 모이고 있죠. 드래곤한테 많이 맞는 상황이라 이거 리브센방유스가 해볼 만한 그림 아닌가요? 자, 그럼 7레벨 해볼 만한 그림 같은데요? 넘어가고요. 자, 용을 챙겨보면 디플스키야 해볼 만한 질서 해볼 만한 이거 엉클럼 드래곤이면서 드래곤을 이러면 그리고 루시드도 위험! 한 명도 제압 위험! 그리고 헤넥이 뒤태가 앞점프트! 뒤태가 앞점프트! 한 명 앞점프트 갑니다 구디! 자, 킬 하나 더 가져가면서 이득을 좀 챙겨주는 모습인데 와, 이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제 소환수가 멀어지면은 그렇죠. 본인 옆으로 다시 그러니까 재소환이 되거든요. 근데 마오카이 W 뒤틀린 전진 판정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이었고 네, 한번 노렸으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플러스 기아가 바텀 주도권 기반으로 용을 먼저 쳤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드래곤에 좀 많이 맞았어요. 아니랬다고 생각합니다. 디플러스 기아 체력관리 측면에 상당히 불리했었죠. 네. 그 과정에서 아래쪽으로 먼저 거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디플러스 기아가 리브샌드박스 유스가 스펠 쓰면서 애니 티버를 잘 흘려냈었거든요. 그러다 루시안이 보니까, 죽은 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긴 한데 트리스타나가 101이 됐고요. 드레이븐을 잡아냈잖아요. 그렇죠. 드레이븐도 노데스로 가면서 패시브 스택 잘 쌓은 다음에 터트려야 되는 챔피언인데 그리고 죽으면 생각보다 그 패시브 스택이 많이 감소되거든요. 네, 차감되거든요. 한번 뭔가 복권 챔피언 뭐 이런 느낌으로 잘 커야 되는데 네. 그 맛이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드래곤을 가져간 건 맞지만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맞습니다. 자,
자, 킬을 루피 선수. 자, 진이 챙겨줬군요. 자, 아직 근소한 차이로 좀 골드를 앞서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드래곤을 챙겼으니까 디플러스 기아 아직까지 6레벨 찍지 못했습니다. 루시드.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가 최근에 초반에 경기 흐름이 본인들 생각대로 안 가는 장면이 생각보다 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급이 조금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라인 경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반면에 KT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앞서라는 이런 느낌의 경기라면 디플러스 기아의 초중반은 저도 뭐 자료 정리하다 보면 항상 초중반에 좀 고생을 했다라는 네. 것을 자주 적거든요. 그렇죠. 역전을 잘하긴 하거든요. 네. 운영 싸우러 갔을 때.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서. 그런 자. 부분에서 일단은 리브 샌박뉴스가 기분 좋은 흐름이 맞기 때문에 이 흐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초중반에 뭐 근소한 우위를 바탕으로 리브 샌드박스 역시도 더더욱 그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루시안의 1대스는 저는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1킬 가져가긴 했고 결국 트리스타나가 그러니까 원딜 역할도 해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할만하다고 생각. 자, 다시 한번 그냥 네. 여기서 뭐 킬까지 또 어렵죠? 네. 자, 또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치고 빠져주는 모습도 좋습니다, 구띠.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흥하기 시작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성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스노우볼을 강한 입장은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릴 수 있죠. 강신까지 따혁! 자, 딜교환에서 확실하게 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좀 있죠? 그러네요. 방금 제이스와 네. 레넥톤의 신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평타를 계속 긁을 수 있었고 킬각까지 났었어요. 자, 그리고 전면을 좀 빼놓으면서 다시 한번 또 타나소스가 압박하기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원딜 지원해주고 사실 미드에 가있지만 트리스타나 원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봐도 원딜이죠. 네. 템부터가. 자, 이런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다라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미드 트리스타나가 나왔을 때 좋은 흐름으로 가는 흐름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키러쉬를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CS도 앞서고 있고. 미드 트리스타나는 육식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좀 좋아하는 그리고 먹기 시작하면 힘을 뿜어내는. 그렇죠. 스태미나 확실하게 네. 보충을 해주면서 계속 라인도 밀어주면서 저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까 바텀에서 육식했던 거죠, 드래곤 쪽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저 입맛을 좀 다지면서 힘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 자, 드래곤까지 일단 몸을 좀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상황을 보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전력 잘 가져갔죠. 그렇죠, 전력까지 잘 가져갔고 저는 그리고 드레이븐 진이 바텀 조합으로 나온 만큼 무난하거나 조금 말린 상태에서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별로인 조합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이 조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를 벌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있음 맞습니다. 그쵸, 드디어 첫 책을 들어가지고 있는 드레이븐. 자, 진 조합 포탑 방패를 뜯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만큼 차이 견뎌냈죠. 네. 리브 샌드박스 유스 회피기가 또 굉장히 좋은 트리스타나라서 물론 이제 굳건한 태세에 태클을 먹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의식하면서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구티 선수가. 네, 그 다시 한번 그 미드 지역에서 압박을 네. 들어가서 또 흘려내는 모습 바텀에서 압대시하고 지금 이런 헤일 체력 많이 뺐어요. 전면 실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을 막아서 갑니다. 이거 잡힌 것 같아. 와, 잡아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자, 원하는 구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텀에서도 확실한 득점.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득점이거든요, 이게. 그럼요. 저 채굴까지 다 준비하면서 네. 전령까지 풀어주고 있는데요, 리브 샌드박스 유스. 내가 티버를 썼죠? 전멸이 빠졌네요. 트리스타나. 근데 어쨌든 네. 바텀 쪽 이득. 엄청난 이득이죠. 네. 자력으로 밀어내고 갱 받아서 킬까지 따내고 드래곤까지 먹으면은 티버 보내보고 있죠? 자, 티버를 정찰대로 좀 보내주면서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네, 생각보다 드래곤 어쨌든 소환수가 있으니까! 와! 스틸룸수! 지금 빈센조! 빈센조! 이것이 바로 피지컬! 마오카이 10년도! 이야, 타이밍 정확했습니다! 호피 입장에선 눈물 나죠? 네. 궁극기인데, 나름. 그러게요, 일반 스킬에 흡수당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저분들이 시청자분들에게 듣는 최고의 극찬이 느낌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느낌 있었습니다, 지금 빈센주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루시안이 압대시하는 구도가 나왔고 진이 전면이 실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맞았고 그래도 한번 비켜서라도 태클 넣어서 혹시 살아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에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따역 선수고요. 전면하게 찌까지 네. 아웃 지 정도 됐습니다. 아니 탑에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CS는 제이스가 오히려 리드하고 있지만 포탑방패를 레넥토리트 떴어. 이거 되게 기분 나쁩니다. 네, 약간 조금 더 얻어맞아야 네. 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크리스타랑 아까 전면이 빠지기는 했지만 원콜을 또 완성시킨 상태라서 전투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상태일 것 같고 그리고 판을 깔아줄 수 있는 다른 챔피언도 있고 이거 진짜 디플러스 기아가 물론 이거보다 훨씬 힘든 경기도 운영 싸움으로 몰고 가서 역전승을 해낸 그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흐름 자체는 저는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많이 좋아요. 네, 저는. 조합의 밸류를 고려해봐도 리브 샌드박스 유스 쪽에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자. 그래서 꾸준히 미드를 좀 들려주고 있는데 벌써 한 세네 번, 네 번째 도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 일이 없고요. 타워 그대로입니다. 자, 생체계 수준이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고 있는 구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티 선수가 뽀삐를 보고도 일단 앞대시 앞대시. 와 이거 데미 제이스가 지금 못 버텨요 지금. 돌풍에 제국의 명령까지 나와 있잖아요. 야. 전성기죠.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뒤틀린 던지 드럼 덤블 주먹까지 저 던져주면서 진 뽀삐로 마오카이를 잡아내기엔 역부족이고 맞습니다. 이거 바텀 생각보다 많이 큰일 났는데요. 라인 정구도 이기려고 뽑은 드레이븐 진인데 네. 루시안 나비가 보시다시피 더 잘 컸습니다. 현재까지 바텀 상황은 졌네요. 네. 와, 라인전 이길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리븐 샌드박스 유스가 라인전 이길 거예요. 맞습니다. 바텀 타워를 깨버렸습니다. 네. 야 이거 디플러스 기아 오늘 이제 변수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중에 경기 중에 최대 2변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야 탑 빼고 지금 다 골드 리드. 그리고 탑을 잘 버티고 있고 좀 할 만한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해도 좀 말이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구티가 지금 네. 탑쪽 무빙 쳐주고 있고요. 좀 심하게 아파 보이긴 하네요. 제이스가 목자 들고 이제 봤거든요. 이제 자, 봤어요. 그래서 이소 자 여기서 높여주면서 전면은 있습니다. 7사 이거 혹시 점프... 네. 이거 전면 안 썼으면은 거꾸로 밀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전면은 뭐 돌아올 때마다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게끔 탑에 대한 노림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반대쪽에서 좀 크게 손해를 보면 리브 샌드박스가 철거 트리스타나예요. 그렇네요. 철거 원래 공성 능력도 뛰어난데 철거 트리스타나? 아니 와. 바로 집 보내더니 저걸 깨버렸대요. 아 집을 한번 기가를 한 대가가 이 정도입니다. 역시 트리스타나 좀 좋아 보입니다. 철거왕입니다. 네, AP 정글러와 조합하면 단점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애니의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카운터템 같기도 하거든요. 헤르메스 신발 나왔습니다. 네. 안전하게 아이템도 올렸고요. 굳이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빈센조도 지금 무난하게 잘 커서 네. 묘목 딱 맞아보니까 이거 좀 아프거든요? 뽀삐가 와도 생각보다 아픕니다. 네. 자 이런 상황 확실히 많이 먹은 만큼 돈값하는 챔피언 중에 하나가 마오카이인데요. 자 그런 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드레이븐 진이 한타 때 딜 구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오카이의 대전의 마술도 있고 루시안이 이제는 아까부터 보셨다시피 앞대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압박받을 거예요. 전령까지도 챙겨주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디플러스키아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받아치는 움직임이 한 번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성을 탑에서 엄청 쉽게 성공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전력도 네. 편하게 먹어서 전력 풀어서 미드 쪽 압박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러면 미드 하나가 남았네. 네. 타워가 그럼 여기도 하나 깨줄까? 이런 배치가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리브 샌드박스 유스 이러면은 이전 경기에서 저희가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애니가 슬슬 붕 뜨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현재까지 영향력이 이곳 쪽에 안 가요. 지금 이 턴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지금 한 1분 내에 뭔가 이득을 보는 걸 애니로서 만들지 않으면은 붕 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를 압박 그래서 일단 좀 방어를 해보려고 움직이는 모습.
마오카이가 묘목으로 다 확인했고요. 아니 공성이 뭐 이렇게 세요? 여기도요. 아, 그리고 이너베이스 러시안 끌려다닙니다. 디플러스기야.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니 속도에 리브 샌드박스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2차 포탑의 가치가 예전에 진짜 크게 올라가서, 그리고 드래곤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네.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속도 면에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디플러스기한데, 자, 이 숙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속도에 발맞춰야죠. 물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디플러스 기아가 이 정도 불리한 게임 진짜 숱하게 역전해왔습니다. 그래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보기는 봐야겠지만 저는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지금 보통 유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딱 제가 원딜 유저였다 보니까 원딜 드래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 루시안 지금 눈을 못 마주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코어 반이에요. 톱날 단검도 들고 있는 2코어 반. 드레이브는 원딜 간에 1대1 싸움을 했을 때 진짜 강력한 챔피언 중 하나인데 네. 지금은 싸움이 전혀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나마 뭐 뽀삐 제외하고 누구든 간에 걸리는 순간 삭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죠. 아, 진짜 삭제될 거예요. 드래곤도 편하게 가져가고 뭐 상대가 탑을 밀기나 하는데 이거는 뭐 감수할 만한 손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 상태로 네. 이제 굳히기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실수를 덜하면서 자,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아까 그 뱀픽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운영이나 시야 잡는 과정에서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나왔다고 이런 장면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루시안 나미가 지금 신났거든요.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데미지 들어가는 뭐 이런 수준 자체가 전성기 루나미인 것처럼 보일 네. 정도로 그렇죠. 강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리브 샌드박스의 바텀 조우가 스펠도 그렇고 아이템 선택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 게 루시안이 정화를 들고 나미가 힐을 들었고 그리고 나미가 그 첫 시작 아이템으로 주문 도둑검이 아닌 고대 유물 방패를 가면서 라인점 버티는 데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 있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초반을 잘 넘기고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트리스타나가 정화 같은 걸 든 건 아니라서 상대 기습적인 이니시 한 방 얻어맞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계속 콜을 주고받으면서 신중한 플레이를 통해 조금씩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좀 더 반응하기 저는 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낼 수 있는 변수 문제점에서 딱 애니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로켓 점프. 이거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네. 잠시 다녀올 뻔했습니다. 두 대 맞기는 하네요. 네. 자, 루시드 측면 다시 한번 아군 지켜주러 왔는데요. 힐 빠졌어요, 드레이브. 네. 그리고 언젠가 지금 계속해서 움츠리고 있거든요, 애니. 마치 서포터 같습니다. 과연 언제쯤 비상할지 연금의 지팡이 스택도 이제 드디어 쌓았습니다. 어? 자, 헤일? 네, 이거는 조금 각을 봤던 것 같은데 네. 각이 안 나왔고요.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언제쯤 디플러스 기아는 자, 욕심을 한번 내면서 큰 싸움을 한번 걸어볼까요? 저는 다음 드래곤... 근데 여기 포지션이 조금... 위험했는데. 아 이럴 때 헤일이 있었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유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 라인에서의 압박감, 모든 것들 리브 샌드박스 유스 왜 3승 7패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현재까지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배치 상황과 네. CS 수급량, 아이템 보유 상황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생각 또 동시에 드네요. 플러스 기아가 슬슬 안 밀리는데? 지금 3천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여기서 원래 4천, 5천 이렇게 가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굴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3천부터 약간 멈춰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디플러스 기아가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네? 한 발 물러나서 받아먹고 그리고 상대가 구구기가 빠진 타이밍에 한 번 나가서 다시 시작하고 하고 이런 플레이를 반복해주면서 격차를 더 허용하고 있진 않거든요. 자, 그만큼 네. 제이스가 폭식 중이군요. 그렇다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대놓고 바로 치면서 상대를 끌어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압박을 네. 하다가 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면 드래곤 스택으로 이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일방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드래곤은 지금 이 스택이긴 해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네. 이곳저곳 누비고 있는 모습의 저 구티 선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칸타를 큰 한타를 이긴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딱 힘 한번 꽉 줘서 깨고 적 레드 지역 여기 예, 있죠? 예, 여기. 여기를 계속 막 묘목 활용하고 그러면서 장악을 하고 여차하면 한번 바론을
한두 번쯤은 쳐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었는데 빨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네. 좀 들 수밖에 없는 게 스노우볼이 확실히 좀 깼어요. 느리긴 하거든요. 네. 타미차 깽겼어요. 네. 조금 더 아예 굳히게 들어가고 싶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다음 드래곤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보자. 네. 와 그리고 루시안 이것저것 데미지가 네. 던져줍니다. 오랜만에 좀 이런 시원한 루시안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이스 진짜 잘 크긴 했거든요. 지금 CS 수급량 보면 그래서 이런 네. 힘이 좀 나와서 혹시라도 루시안이 잡힌다면 또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저는 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플러스 기아가 정말 이런 어려운 흐름을 잘 뒤집는 팀이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지켜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본인들이 할 것도 크게 넘어지는 상황까지는 네.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슬로우 스타터야라는 것처럼 저 경기 운영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디플러스 기아가 대자연의 마스를 사용할까 말까 포탑 치러 네. 갔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사용했을 텐데 네, 맞아요. 디플러스 기아도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한 발 더 나왔으면 썼을 겁니다. 그치, 그런데 이 녀석들이 뭔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네. 판단을 스스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면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지금 그래도 그림자 물고 나와내지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치는 거는 분명 좀 부담이 큰 것 같은데 그런데 거야? 승부수를 겁니다. 한번 던져주면은 그런데 진영 자 밀고 들어갑니다. 저대로 이래면 두두두두 잡았고 먹었어요. 잠깐만 한타는요. 얼마나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살아 돌아갈 수 있나요? 7스타나가? 아니 이거 그림이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3명제스 트리스탄한테 더블킬. 와 트리스탄이 이렇게 되면 저 무한 성장을 하겠는데요. 이런 상대 이런 공백 타이밍에 추가 공성 플러스 드래곤 다 할 수 있죠. 가능하지 않나요? 네. 이거 발언 좀 걱정스럽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가져갔습니다만 세 명을 잃었어요. 맞습니다. 마오카이를 잡아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뽀삐가 뭐 챔피언 두 명 날리면서 뭐 2점 홈런 날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핵심은 저 잘 큰 트리스타나였거든요. 트리스타나가 딜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이템이 더 보강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적 정글 막 털어먹어요. 레드도 뺏고, 블랙도 뺏고.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걸 딱 봐도 엄청 불안해 보였잖아요. 그렇죠. 마오카이가 여기서 대자연의 마술을 활용하고 뽀삐가 2점 홈런 날리긴 했지만 옆에서 트리스타나가 네. 지금 상황이 너무 견제했거든요. 다시 봐도 잘 날리긴 잘 날렸네요. 저거는 네.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날렸지? 그래서 저는 싶은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디플러스 네. 기아가 그냥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콜적으로나 그렇죠. 오더적으로나. 그렇지. 야 이렇게 되면 잘 큰 원들이 뭐 두 명이나 뭐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트리스타나 3코 그리고 루시안은 4코 반. 야 이거 뭐 견딜 수 있나요? 이 포함 이 딜을 뭐 이거 견딜 수나 있나요? 남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 앞라인 비비는 건 레넥톤과 마오카이가 해줄 수 있는 상황. 아 모든 그림에서 훌륭합니다. 이거 분명히 뭐 레벨은 네. 자, 레벨은 비슷해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디플러스 기아가 예. 아니 뭐 어쨌든 3데스를 하긴 했지만 바론을 상대에게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가져온 건 맞으니까. 그런데 상대 캐리력이 뛰어난 챔피언들이 너무 잘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애니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게 애니가 앞전멸 티버에서 상대 챔피언 한 명 하나쯤은 무조건 녹여야 되는데 그렇죠. 정화도 있고 트리스타나 아이템도 지금 보시다시피 피바라기에 헤르메스 발걸음까지 올렸고 그렇죠. 그렇다고 마오카이를 포커싱하기에는 저 원딜 두 명 누가 잡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네. 애니는 단점이 진짜 저는 많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사이드 운영을 못해요. 그렇죠. 그쪽에 재주가 없는 챔피언.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를 네. 먹는 그림도 애니가 원하지 않아요. 싸우고 그렇죠. 싶어. 네. 사실 먹는 게 좋긴 한데. 자, 그래 대전의 마술하면서 타워에 넣어. 대전의 마술 이게 와. 깔려 있는 게 많아요. 컨트롤도 깔렸습니다만 오히려 편안하게 들어가. 여기서. 자, 전멸궁. 자, 들어가는데요. 자, 플랜 B 잡아냈고 팀을 딜 흡수. 이렇게 바텀으로 쭉 진격하나요? 네, 저 타워도 좀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뒤에서 잡았어. 그리고 트리스타나 옵니다. 이거 괴물이 오고 있습니다. 리브스한 뉴스가 지금. 네. 근데 이거는 네, 그 체력 관리도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냥 줄 건 줄 하는 게 낫죠? 그러게요. 루시아 체력 상황이 나쁘겠지만, 많이 안 좋네요. 네. 자, 그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네. 조금 이제 따라갑니다. 골드 차리 조금 이제 좀 좁힙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2차까지? 손해를 많이 보는 어디까지? 것 같은데요? 여기도 내놔? 2차는... 제이스도 공석에 대가지고 하나예요! 야 그냥 내놔 성공! 플러스기요? 라인이 또 킬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레넥톤이 뭐 뒤틀 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얼굴 맞아보고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2000골드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확달아났는데요 갑자기? 그래서 풀베가 조합 메이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야 이게 또 한 방에 이렇게 자 그리고 디플러스게 지난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무력한 상황에서 라일이 한번 크면서 또 게임을 이겼었던 경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애니가 순간이동으로 오고 있는 걸 리브센박 뉴스가 캐치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애니가 여기서? 와서 갑자기 날려버리고 들어간 다음에 앞전면 티보 그리고 슬베 애니가 지금 좋은 점은 극딜 템피디를 올렸거든요. 영겁의 지팡이 올리고 그림자 불꽃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딜 꽤 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루시안이 안 죽은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 정도 제압골도 붙어 있었는데 자,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점차적 우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 라고 디플러스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레이븐 킬 먹은 것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얼마를 먹었는지 조금 궁금한데 네. 자, 실제로 그래서 1417원을 먹었어요? 이거 드레이븐 3코업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순간 달달한 거 가져왔죠? 로또 1등! 네. 그 지난번 카이사로 킬 받고 게임 쓸어버렸잖아요. 지금 미드 3800골드 차이라는데 아니 자, 이게 오오오 자, 미드도 이제 슬슬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지금 7사나가 탐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조식이를 버텨주고 있고 자, 들어갑니다. 디플러스가 좀 빨린 거 아닌가요? 역시 네, 위기! 탑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그러면 탑 어떡해요? 트리스타랑! 트리스타랑! 아니 지금 철거든 트리스타랑 공성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무력, 싸움을 어떻게 열어요? 그렇죠. 공성 능력 최고입니다. 철거왕 제 쿠티입니다. 자 이런 미드도 내놔. 그러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아, 어 좋은데요 이 운영.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오! 루시 살긴 살았는데 빠져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사실상 죽은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되는 게 네. 드래곤까지 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상대한테 거의... 골드 안 좋은데 죽은거나 다름없는 거 죽은 거보다 조금 낫잖아요. 그래도 죽은 거보다 낫죠. 예, 예. 미세 그건 인정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죽은 거보다 나은데 죽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도... 골드는 안 좋다. 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다. 타워와 네. 드래곤을 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혹시 바론 쪽 쳐보나요? 어? 승만 거나요? 자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네. 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황을 많이 네. 안 하네요 예전처럼. 버스지 경력 찾았다 이거예요. 바람용의 영혼. 자 챙겼고. 가져왔고. 그렇죠. 레벨 샌드박스 뉴스 이거 진짜 갑자기 또 다시 엄청 유리해졌는데요. 네, 그러면 또 이런 거 잠깐 디플러스기야 스플러스기야. 스플러스예요. 자 베이 꽉 쥐고 스플러스 집니다. 탑 웨이브 들어가고 있어요 디플러스기야. 근데 이게 맞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 앞전멸 팀. 애니 측면. 애니 팀. 근데 팀이가 이러면 자 애니 이거는 너무 귀여웠어요. 고민형 잡혔죠. 너무 귀여웠어요. 이런 쿠티의 측면에서 와, 와 밀착이 쿠티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가 무슨 레넥톤처럼 싸워요? 그렇죠! 이러면 쿠티가 쿠티! 와 뭐 오늘 리브센 더블 킬! 그렇지 서포시죠 서포시 그렇죠 그렇죠 곧 죽는 거 아니에요? 커트코트 뭐 배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겠네요 리브센 더블 킬 네이버 샌드박스의 이어스! 그리고 디아블! 이렇게 압도합니다! 디아블! 이거 못 막죠? 어떻게 막아요 이걸! 끝났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어스! 루스디도 혼자 있습니다! 게임스코어 지금 12-2인데! 아 이거는 뭐 누가 오더라도 막 맨몸으로! 맨몸으로! 탱킹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그리고 해도! 그리고 철거 드릴사나요 철거! 그래서 이렇게 공사 빵빵빵빵! 아 리브 샌드박스 이어스! 이것이 바로 속도의 그리고 2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리브 샌드박스 이어스의 체급이다!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경기를 가져옵니다! GG! 전체적인 모습에서의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미드 트리스타나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 네. 오래전부터 좀 해주셨는데 저 오늘 그 장점이 드러나니까 아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였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좀 더 덧붙이자면 예. 미드 애니가 왜 안 좋지? 아 그것도 맞네요.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좀 적나라하게 나온 경기가 아니었나. 리브 샌드박스 유스 선수들이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몰아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 일품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장면이 결국 나온 것 같습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글로벌 골드 한 3천 골드 남짓 차이가 벌어졌을 때 거기서 버티는 운영을 어느 정도 잘했었던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대기하고 받아칠 태세를 갖추고 있는 타이밍에 디플러스의 기아의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무뎠고 반경을 제대로 맞았고 탑에 구멍이 뻥 뚫린 순간
D플러스 기아 선수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핵심이었던 것 같은 게 D플러스 기아가 버텼다고 말씀하셨는데 버티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드레이븐, 진, 애니, 뽀삐, 제이스 뚫는 조합인데 뚫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좀 컸다고 생각하는 게 미드에서도 물론 중요했지만 바텀에서 루나미가 진 드레이븐 상대로 라인 좀 무너지지 않고 버티다가 그 주도를 역전해낸 게 이겼죠? 이브 세마뉴스의 바텀 듀오도 굉장히 좋은 활약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브 상황에서는 뭐 루시안 눈 마주치면 일단 다시 한번 집으로 귀환. 그렇죠. 좀 그러다 보니까 살긴 했지만 뭐 드래곤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속도에서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아주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일격을 맞았고, 자, 그래서 POG 맞았어요. 이제 나왔을 세게 맞은 상황에서 POG는 누군가요? 리브 샌드박스 유스 지금 이번 경기의 주인공. 아무래도 자, 점프 주시죠. 점프하는 친구 아닐까 아마도. 네. 아, 아 그러네요. 만장일치로 구티 선수입니다. 와. 확실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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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트릭스 하나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저는 미드 트릭스 하나가 나왔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시간이 갈수록 다른 미드 챔피언들에 비해서 그 밸류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쭉쭉. 네. 자, 오, 그래서 그거 증명했잖아요. 네. 이번에. 어. 그리고 그러니까 팀 내 데미지 비중보다 이거 포탑에 가한 데미지 봐야 돼요. 오브젝트에 가한 데미지 이런 것들 따로 봐야 될 정도로 와 진짜 아, 크리스탈의 뭐. 철거력 한번 구티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철거까지 든 것도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운영해서 내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요. 와 이런 것이 다음 경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구티의 트리스탄하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죠. 네, 앞선 경기 D플러스 기아를 상대로 해서 오히려 운영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 그리고 파괴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멋진 경기를 보여줬었던 리브 샌드박스 유스였었습니다. 이야, 미드에서 이 트리스타나의 파괴력은 뭐 더할 나위 없을 정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면서요. 결국 POG까지 만장일치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완성도 높은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오카이 트리스타나 다시 한번 풀어주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리브 샌드박스 유스 선수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D플러스 기아도 그런 걸 좀 의식하겠죠. 아마도 블루 진영을 선택하면서 뱀픽에 있어서 안정감을 더하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이제 진의 선택권 알려드릴 텐데요. 곧 준비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오카이를 통한 빈센조 선수의 편안한 운영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서로가 각자 역할 잘했었고 루시안의 이런 딜량 매서웠어요. 그렇죠. 확실히 리브센방뉴스의 바텀조가 활약을 해주는 경기가 나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리브센방뉴스가 마오카이를 가져오면서 시야장악, 운영적인 부분에서 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인원 배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브센방뉴스가 확실히 운영적인 부분도 보완을 좀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진영 선택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디플러스 기아의 턴인 저는 이걸 좀 예상치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여기서 레드레드 선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또 뭐 승부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최근에는 지고 나서 블루 사이드로 가는 게 메타라고 해야 될까? 뱀픽에서 좀 더 편한 최근 정석 느낌? 네, 그렇죠. 최근 정석 느낌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디플러스 기아가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루피 선수가 바이브? 들어가고 바이브 선수가 지금 나왔죠? 그렇네요. 자, 바이브 제가 최근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코치야. 그렇죠. 이번에는 대체로 자, 코칭 스텝 입장에서 팀원들을 좀 케어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와. 답답하니까 내가 뛴다? 이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답답한 걸? 답내띠? 그렇죠. 담네띠 이제 99년생이죠. 자, 그리고 팀 내에서 이번 시즌 확실히 좀 코칭을 좀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대단한데요. 야,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네요. 네, 윤서희 선수입니다. 네, 디플러스기아의 코칭 스텝. 바이블 선수가 이전에 나와가지고 1군 경기에도 나오고 챌린저스도 뛰긴 했었지만 뛰면서 좋은 오더, 팀적으로 합이 맞는 모습을 꽤 잘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팀을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디플러스 기아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 답답해서 내가 뛴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이거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고삐를 확 잡고 그렇죠. 가야 될 사람 그게 나다라는 생각인지 큰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 루피 선수가 1세트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뭐 특별히 안 좋았다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경기 운영 면에서 디플러스 기아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던 만큼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교체 기용하는 게 필요한 선택일 것 같다. 그렇게 디플러스 기아의 코칭 스태프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팀의 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끔 내가 나오겠다! 네. 라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이것도 분위기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예상치 못한 사이드 선택과 예상치 못한 선수 교체 기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전략인지 궁금해지고 진짜 궁금해요. 네. 또 레드 진영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마오카이를 다시 또 풀지 마오카이는 밴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서선 풀었잖아요. 네. 한 번 더 푼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또 생각해야 될 게 구티의 트리스타나까지 견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브센박이 블루 진영이기도 하고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마오카이 밴을 안 하나요? 마오카이 때문이 아니었다? 마오카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마오카이 주변 미드에서 AD챔 다시 한 번 되게 편해지는데 이러면 땡큐 베리머치. 자, 여기서 나 마오카이 이걸 왜 주세요? 자, 이러면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와, 어떤 생각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저는 진짜 강한 수, 좋은 수를 준비한 거 아니면은 솔직히 크게 납득이 되진 않아요. 자, 일단 세주안이, 뽀삐가니, 세주안이 또 루시드 선수가 캐리 많이 했었던 그런 픽이긴 하죠. 맞습니다. 제이스, 세주안이면 요즘 그래도 티어가 높은 픽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개 가져가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자, 이어지는 픽도 궁금해집니다. 리브 샌드박스 뉴스. 여기서 그냥 바텀 듀오를 꾸리나요? 아니면 1세트 때 재미를 많이 봤던 트리스타나 같은 픽을 빠르게 구성하나요? 궁금했는데 우리는 앞서서 너무 좋았다? 자, 그 기억 바탕으로 이게 블루 사이드에서 루나미를 이렇게 상대가 바룰 수 없는 상황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레드 진영이 확실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벤픽이 이어지면은 이번 턴에 트리스타나 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디플러스 기아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충분히
상대가 원하는 조합을 가져가는 걸 방해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한 네. 것 같죠.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일단 마우카이 뭐 기본적으로 풀어놨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오는 상황이었었고 상대방의 픽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지 이제 마지막 밴 준비 중입니다. 드레이븐 했네요. 루틸러스가 조합할 수 있는 원딜들이 뭐 드레이븐도 괜찮고 진, 카이사, 사미라 이런 류가 있는데 네. 일단 드레이븐을 잘라줬네요. 맞습니다. 요즘 제이스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포킹 비중이 그렇게 높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진형 챔피언과 같이 구성해서 앞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카이사나 사미라 같은 픽도 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팬픽 구도다라고 봐야겠죠. 트리스타나 벤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 픽만 조금 틀렸다. 자 그럼 세주언니만 교체가 됐고 네. 너희의 픽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건가요? 어차피 노틸 확정 시치 박으면 꼼짝 못해!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래서 또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혹시 트리스타나 픽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딜, 지플러스 기아 조합에 원딜 트리스타나도 다른 지역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미드 트리스타나가 아니라 원딜 트리스타나. 그래서 뭐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네 아펠리우스로 갑니다. 이러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걸 좋았었는데 저는 원딜 트리스타나보다 미드 트리스타나가 좋은 점이 바텀에서는 앞점프하기 위해서는 서폿 간의 그 스킬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이 좀 붙는데 미드에서는 그냥 상대 한 명 스킬만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미드가 좀 더 네. 좋은 것 같은데 또 가져가도 되죠 이걸 리브센 서로 받으신. 최종적으로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잭스, 잭스 먼저 뽑았고 자, 트리스타나까지 나오나요? 잭스 뽑고 다시 한번 또 페이 들어갑니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최고의 흐름이었었고 우리, 다시 한번 믿고 가나요? 우리 좋았잖아. 얘기하죠 트리스타나가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니다. 이러면 풀베가 사실 라이즈 신드라 이런 픽들도 살아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픽에 손이 갈까? 저는 좀 라이즈 라이즈로 가나요? 탑과 바텀 봐주는 느낌으로 자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앞서가기 위해서 라이즈인가요? 자, 어떻게 갑니까? 뭐 스웨인, 아칼리 이런 쪽은 트리스타나 상대로 안 될 것 같고 라이즈, 신드라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즈 쪽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뱀픽 구도를 완성을 했고요. 자 디플러스 기아는 앞경기 와는 사뭇 다른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자 이번 경기 어떨지 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2대5로 여차하면 또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1세트 승리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픽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렇죠. 4개 픽이 똑같죠. 탑에서만 바뀌었고 네. 반대로 디플러스 기아는 이전 세트와 미드 정글 쪽 그리고 바텀에서도 많은 변화가 좀 있는데 밸런스를 확실히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전 세트에서는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보시면 미드 정글 세주안이 라이즈 바텀 노틸러스 아펠리우스 딜적으로 괜찮고 이니시 괜찮고 탱도 있는 무난한 조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무난하게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뱀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라인전에서도 주도권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픽들이 있기 때문에 할만하다. 우리가 초반에 실점을 좀 많이 했던 게 1세트 페인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뱀픽 구도는 모두 완성이 되면서 자 디플러스 기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숙한 이러한 조합들이 여러 차례 좀 나오는 모습들 앞서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탑에서의 구도 따역 아주 훌륭한 경기력 나왔었고 빈센조의 마오카이도 훌륭했었거든요. 그리고 구티의 트리스타나가 이번 경기에서 혹시나 또다시 한번 잘 풀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진짜 트리스타나 이거 앞으로 경기하는 팀들 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자 심지어 만장일치 POG였었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이런 상황일 거고 다시 한번 2연속 POG도 욕심을 낼 만큼의 자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리브 샌드박스 뉴스입니다. 디플러스 기아 최근 경기력 승률은 좋습니다만 다소 중간에 휘청거리는 모습이 이전보다 네.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만장일치 피오지 받았었던 자 구티 선수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자.
자 이번 경기 자 디플러스 기아가 이제 진심 모드입니다. 실험실은 끝났고 자 이번에 100%의 그 힘을 발휘할 텐데 자 이번 경기 잡아내면 리브 샌드박스 유스 이것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포터들이 탑 쪽에 오면서 탑 초반 구도를 신경을 좀 많이 써주네요. 나미도 올라와 있고 노틸러스도 올라와 있었고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따혁 선수의 또 멋진 라인전도 앞서서 좀 나왔었죠. 제이스가 그렇게까지 CS 많이 먹었습니다만 타워를 잘 지켜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제이스와 잭스 구도에서는 제이스가 아무래도 좀 더 딜교환이나 라인전 구도나 뭔가 편한 부분이 초반에 확실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이스가 취약한 점이 마오카이와 잭스의 연계 갱킹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승리를 보시면요 굉장히 유의미해 보이는 게 빈센조 선수의 마오카이 6승 4패거든요. 팀이 전체적 승률이 3승 7패하는 팀인데 자 마오카이가 있으면 대체로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라엘은 이번 시즌 아펠리오스 첫 게임이긴 한데 지난 썸머 시즌에 굉장히 좋은 경기가 있었었고요. 자 먼저 정확히 압박 들어가죠? 근데 이거 포커싱이 네! 포커싱이 지금 디블러스 기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거 앞선멸까지 선멸 하나! 예 너무 쉽게 빠졌죠? 이게 최근에 근접 서포터가 이렇게 상대 원거리 서포터를 포커싱하면서 싸우면 결국 이렇게 원딜이 포커싱이 되거든요. 네, 저 끌어는 주는데. 이거 딜교환이 안 되는데요? 바닥도 큰 해놨는데요, 디플러스 기아. 많이 아픈데요. 벌써부터 지원 요청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니, 아펠리오스 점멸까지 빠졌어요, 지금. 지금 CS 연계로 질까? 아, 큰일 났어요, 지금. 디플러스 기아 바텀. 그렇게 됐군요. 자, 이런 여기. 타나토스가 힘을. 저 내면서 여참 잡아버리겠다. 자 아무래도 원딜러 프로게이머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어서 감정에 이입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입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한 개도 안 먹고 집에 갔어요 라헬. 그 세페 두 개 다 빠졌고요. CS 연계를 강조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재밌게 느껴졌는데 네. 맞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맞죠. 1렙 타이밍에 딜 교환을 그것도 이득 보는 딜 교환을 마음 먹고 한번 싸움을 걸어봤는데 손에만 봤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구티? 자 압박 잘 넣어주고 있고 자 서로 간에 이제 블루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레벨에 저렇게 딜교환을 세게 할 거면은 딜교환을 세게 할 거였으면 정글을 아래 동선으로 부르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바텀 쪽에서 손에만 봤습니다 일단. 자 여차하면 킬가 계속 잡겠다는 생각으로 자 수차례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에서는 트리스타나가 주도권 쥐고 있고요. 자 그래서인지 좀 탑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자 아무래도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도 예, 저 보이네요. 트리스타나가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에서 메이지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면 그리고 어느 쪽에 라이즈가 있으면 라이즈가 대부분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트리스타나는 라이즈를 상대로도 초반에 앞점프하면서 딜교환 한 번만 이득 봐도 이렇게 먼저 푸시라인을 잡고 편하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라이즈 상대 트리스타나가 라인전 좋아요. 맞췄다 이거는 전멸 활용. 오, 오 예. 진짜 잡았어요. 네. 잘 흘린 거죠. 네. 순간 이동 있고 전멸 아꼈고요. 그리고 뭐 미드 압박하면서 뭐 지우는 건 역시 뭐 트리스타나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아직 경기 초반이지만 미드 주도권 있고 바텀에서 스펠 이득 받고 탑도 잘 흘렸고 물론 CS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리브 세마 뉴스의 초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전멸 없어요. 다시 한번 들려주는 전멸 없어요. 이거 앞에 전멸 없어요. 이야, 너 전멸이 없으면 연계까지. 아니 어디까지 연계 거야? 파이브 전멸 써야 되지 않나? 파이브라도 사야죠. 전멸 잡혔어요. 이런 더블킬. 더블킬. 바텀 터졌어요. 뻥. 리브 세마스 뉴스. 펑펑 터졌습니다. 루시아니 킬. 와. 야 이거 전멸 빼놓은 스노우볼을 제대로 굴리는데요? 그나마 CS를 좀 잘 먹은 상태이기는 했지만 예예 예, 지금 루시안에게 2킬 들어간 거 와 이것도 마오카이 나미도 기분 좋게 이 어시싱 챙겨간 거 아, 의미가 너무나도 크죠? 정확하게 물어주면서 퇴로까지 차단했었고요. 1레벨에 딜교환 잘못하면서 빠져있던 아펠리오스의 전멸 스노우볼이 굴러갔고 그리고 전멸을 쓰고 죽었어요 노틸러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반격의 네, 반격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반격의 여지조차 없다. 덤날 단 거. 네 이제 일방적 게임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자 그래도 좀 해내야 되는데 앞 경기와 흐름 자체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어요. 자 스코어 2대0 킬 스코어. 그렇죠 진짜. 아 이거
아니 지금 네. 상위권인 디플러스기아 상대로 하위권인 리브샌드박스 유스가 이렇게 몰아치고 있다? 두 경기다? 네. 트리스타나 어디서 몰래 경험치 먹고 왔죠? 이게 원래 5분 40초 타이밍 쯤에 6렙 되기 시작하는데 이미 6렙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자, 그래서 네. 좀 바쁘게 좀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고 네. 대포는 놓치긴 했지만 네. 네. 많은 분들 숨 한번 또 참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닌데 예, 미음 네. 비음 아 요런 거 하다가 좀 기세에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원딜 아이템 차이만 딱 보시면 됩니다. 바텀에 바텀에서 교전하면 이길 각이 없어요. 디플러스 기아. 데미지가 뭐 곡괭이에다가 말씀하셨던 톱 날단검 있으면. 근데 리브 샌드박스 유스도 네. 드래곤 트라이 같은 건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오카이가 4렙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레벨에 드래곤 트라이를 해서 성공시키면 대박이긴 한데 오히려 역으로 자 미다빠. 지금 손해를 좀 보며 그동안 벌어놨었던 거 다 잃을 수. 또 있는데 또 있거든요. 그럼 디플러스 기아가 선택을 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드래곤 막아 볼까? 네. 그러니까 드래곤 쪽으로 좀 시야 보고 옵니다. 하지만 아펠리우스 와요. 바텀. 이거 도와줍니다. 이거 잭스도 있어요. 잭스도 있어요. 풀백업. 풀백업. 이거 앞에서 마무리. 잡습니다. 그리고 점프 뛰어서 나오고 드래곤도 막아. 야 드래곤까지 리브 샌드박스 유스. 리브 샌드박스 유스 경기력 뭔가요? 한골 탈퇴했어요. 오늘 경기 뭔가요 이거? 날 잡았는데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이스가 탑에서 계속 푸시하면서 이득을 보려고 할 거고 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건 맞지만 야 트리스타라 루시아 조합의 네. 핵심이 챔피언들을 딱딱 알아서 잘 키웠고 그렇죠. 드래곤 결국 성공. 저 이렇게 오브젝트까지 챙기면서 여유를 가져왔고요. 챌린저스에도 뭐 모래폭풍이 불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을 네. 정도로 지금 분위기 괜찮습니다. 여기서 루시드가 드래곤의 시야가 가 있을 때 구티가 앞장서서 좋은 메이커를 따요. 이게 진짜 와. 좋았어요. 센스. 자 완벽해서 그리고 점프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킬 어시스트 먹으면 점프 쿨 초기화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저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다시 한번 또 기분 좋은 상황 미드와 원디 각각 2킬 1킬씩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트리스타나는 원래 원딜인데 어쨌든 예. 미드 트리스타나니까 지금 그렇죠. 미드와 원딜 그러니까 투 원딜 체제인데 투 원딜 다 잘 크고 있잖아요. 앞 경기도 그래서 네. 이겼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탑쪽 자 다시 전령을 챙기고 있는 세주안인데요 조금 더 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우 디플러스 기아가 일단 라인을 바꿔줍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터졌다 싶어서 지금 바꿔주고 전령 보는 거거든요. 잭스가 앞으로 들어. 점프 뛰었어요. 굳었어요. 굳었어요.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데미지 전력. 그리고 자 그리고 아이고 루시드가 들어가긴 했는데. 자 루시드가 물렸고 루시드가 루시드가 이러면 루시드 좀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 그래서 라인 앞쪽 살긴 살았어요. 라인 앞쪽하고 라인 터지자. 라인 위험. 잭스가 센스를 먹고 그리고 이러면 그래도 테스트가 점프 뛰다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풀배 좋습니다. 이거 루시안이 지금 전장이 없는 상황이라 라이즈 더블킬. 그렇죠. 자 이거 상당히 좀 유의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반격기를 가하면서 풀베 선수의 2킬! 자 이거 확실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힘든 상황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먼저 승부수를 던졌고 전령과 킬을 챙겼기 때문에 물론 죽은 아펠리우스도 있긴 합니다만 힘든 상황에서 조금 뭔가 좀 많이 벌었죠? 네, 벌었어요. 맞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맞기만 하지 않습니다. 세주안이가 지나가면서 마무리를 잘 지었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게 스틸도 안 나오고 막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지나가요. 그러면서 마무리 지어요. 와. 그래서 6렙도 지켰고 또 구티는 묶어놨어요. 네, 루시드는 사실 전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살아 돌아가고 그리고 라엘이 앞접기나 들어와서 네. 죽긴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나머지 킬교환을 이득 봤습니다. 점프 뛰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루시안의 합류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발 늦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핵심 멤버 중에 네. 한 명인데 루시안이 없었어요. 자 바텀 전력을 풀면서 이제는 소소하지만 골드 역전하기 직전이고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 갑자기 좀 뒤집어진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진심을 담은 네.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자 여기서 2대1로 다시 한번 어떻게든 또 역전해내게 되면 공동 1등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도 아까 잭스가 안 죽은 건 천만다행인 것 같고 이대로 계속 잭스도 키우면서 사이드 운영에 힘을 싣는 플레이를 통해 추가 이득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가 균형을 어느 정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뭐 명불허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중에 자, 집중력을 이렇게 좀 세우면서 집중을 하고 득점까지 해나가고 있는 디플러스키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가 하나 정도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저 잘클 루시안 한번 끊어내자. 뭉쳐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묘목을 한번 던지나요?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와, 디플러스키아 애초에 계속 마음 먹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딱 던지는 타이밍 맞춰서. 아, 이게 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한 방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노림수가 좀 좋았습니다. 오, 다 좋았었는데요! 가라토스미야! 역으로? 이게! 네, 가까스로 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탑라이너들! 아까 잭스가 미드에 로밍 가면서 CS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딜교환도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타나토스가 킬각을 보려다가 살짝 체력에 미스가 좀 생겼어요. 일단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확실히 리드하고 있었는데요. 연달아 디플러스기아가 득점하면서 저는 흐름이 살짝 기분 나쁘게 넘어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득점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교전 유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라이즈가 영겁의 지팡이가 조금 네, 빠르게 떴어요. 그렇죠. 좋은 명분은 역시 드래곤이 되겠죠. 그렇죠. 자, 나와서 포탑 방패 하나 뜯었고. 자, 여러 가지로 네, 디플러스기아 입장에서는 노림수를 좀 보여주면서 득점을 하다 보니까 자,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속도가 갑자기 좀 더뎌지면서 느려지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잭슨은 텔 있다. 함 해보자. 이런 채팅이 올라왔는데 네,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나토스는 아마 그런 플레이를 마음먹은 대로 못하게 하려고 딜 교환을 좀 예, 이렇게 계속 수시로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압박감을 좀 느끼면서 경기 주도권 특히 루시드 선수가 이거, 다시 한번 편안하게 용. 이거 루시드가 그 드래곤 트라이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거 디플러스기아가 먹으면 리브 샌드박스 유스 엄청 기분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포시했고 모입니다. 리브 샌드박스도 지금 싸우고 싶은데 근데 루시아 마나한테가 그렇게 대까지 앞에서 전멸합지 앞에 리브 앞에 전멸합지 녹여버려. 근데 영어 오히려 안 죽었어요. 라이 이걸 이기고 있다고요? 라이 더블킬 안 죽었어. 이러면 저 오지가 믿게 구티 들어가서 아니 이게 너 일로 와. 그리고 다시 못 살아. 그렇죠. 이러면 이득을 보고 있는 디플러스키아 이걸 라이 득점합니다. 뒤쪽으로 쪼이고요. 나미도 이러면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이거 뭐 테러가 뭐 있습니까? 일로 와. 게임이 와, 완전 넘어갔어. 그렇죠. 역시 디플러스기아. 와, 한 번에 화끈한 노림수가 있었는데요. 저 라이 선수가 네, 좀 오래 생각보다 좀 오래 버텼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절단검 월강포화 아니었나요? 이게 체력이 또. 네, 저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잠깐 딴 거 보고 있었는데 저도 절단검 월광포화로 체력 회복이 확 됐던 걸로 봤거든요.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절단검을 들고 있는 게 맞네요. 이게 화염포 네, 절단검이었는데 마오카이가 전멸로 불고 테일 뭐 이것저것 데미지 넣었는데 저는 무조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와 이게 키 한 100 정도 남았을 때 절단검으로 바꾸면서 월광포화 딱 써줬네요. 와, 그래서 딜을 넣고 더블킬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구티 입장에서도 네, 손에 너무 받다 보니까 아펠리우스라도 그러니까 마무리 해보고 싶었는데 잡고 빠져나올 생각이었던 그렇죠. 하지만 못 빠져나왔죠. 그러면 네, 네, 그 노림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꽤나 날카로워 보였었는데요. 보여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기는 라인이 없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제는 좀 흐름이 많이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지금 저 정도 잘 크고 있는 제이스 상대로 잭스가 깜짝 솔로킬 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체스 수급량과 지금 아이템 보유 상황을 보면은 제이스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정복자 제이스라서 파괴력도 엄청 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이 풀린 루시드의 모습도 확실하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고 네,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 와 속도 높입니다. 이거 퍼블 타워거든요. 자, 여기가 빠르죠? 포탑 퍼블. 그렇죠. 자, 들어가서 먼저 돈을 벌어주고 있는 디플러스키아 전령까지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 기세 그리고 전령도 골드를 줍니다. 많이 줍니다. 300골드 그렇죠. 자, 그리고 미드 지키면서 몇참 상대방의 미드를 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오, 리브 샌드박스 유스 이번 경기는 앞서 비슷한 픽이었었는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인원 아니 2차는 아니 2차 너무 공짜 아닌가 이거? 자, 조금 더 좀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오는데요, 이거. 이게 잭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CS가 부족하거든요. 자,
이번 세주안이도 이제 멀리 갔으니까 이건 빼긴 빼야겠죠. 네. 그리고 미대 전력. 그리고 미대 아빠. 이게 아까부터 디플러스 기아가 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리브 세마뉴스가 거기에 약간 머리가 뇌가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거든요. 아 지금 대자연의 마술을 옆구리에서 한번 써봤는데 이게 전투 캐시 이런 신호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이 전혀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냥 써야 되나 사용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뭐 드는 것처럼 사용이 되면서 팀원들과 연계로 이어지진 않았고 자 오브젝트 다수를 좀 챙겨주면서 디플러스 키아는 디플러스 키아다 앞 경기 패배한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요. 바짝 차렸어요 진짜. 그 과정에서 경기 초반에 이거 디플러스 키아 아예 망했는데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디플러스 키아가 그렇죠. 나름 CS는 또 나쁘지 않아서 자 역시 상위권에 있는 네. 팀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현재까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CS는 기초 체력이거든요. 그렇죠. 기초 체력만 갖춰져 있으면 응용력이 필요한 다른 운동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 보면서 다시 한번 하지만 이거 잭스 이거 잭스가 역으로 넘어왔어요. 네. 저기 딜도 넣어주면서 딜 교환 중입니다. 도약. 여긴 누구 네. 나는 어디. 그래서 뒤로 네. 안전하게. 자 빠지는 구름 그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모여들고 네. 있는 제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바텀적인 모습입니다. 바텀 공성 시작. 자 그리고 장갑 깨주기. 그래서 탑 미드 바텀 1차 다 깼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공간의 공으로 도망가 한번 할 수도 있어요. 대전의 말씀 아직은 없습니다. 싸울 생각 같거든요. 디플러스기야. 네, 자 아필록스도 내려오는 중. 디안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와요. 5대5예요. 5대5예요. 자 파이브를 부릅니다. 노텔부터 나미가 터지지 않나요? 나미 터졌어요. 터졌죠. 그리고 와 제이스 앞선 다 들어왔어요. 자 월급과 가케로 나왔어. 디플러스 기아 추격하라. 내고까지. 그랬죠. 뒷공간 나가면서 앞뒤로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투항해라. 투항해도 죽일 거긴 한데 투항해. 그렇죠. 어차피 잡히고 가만히 있어. 그렇죠. 트리플 킬.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한 명 남겨놓고 4킬을 해냈기 때문에 자 굳히기 들어가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흐름이 사실 디플러스 기아도 이런 흐름을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온 건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불리해지고 나서 이렇게 역전하는 그림을 완벽하게 역전이 이제 너무 유리해졌습니다. 네. 화가 잔뜩 난 디플러스 성난 경기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리브 세마뉴스가 교전을 원해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던 네. 건데 받아치는 디플러스 기아의 아니 스킬 활용이 네. 너무 좋았죠. 다시 보니까 이거 잭스가 진짜 아무것도 못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만만 좀 돌리다가 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부티는 어떻게? 그걸로 가야죠. 그렇죠. 상대 그렇죠. 골드도 많이 좋네요. 네. 아주 초라하게 좀 잡힐 수밖에 없게끔 3연 초과 상황에 좀 몰리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5천 골드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고 아 그래서 채팅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바이블 선수 들어오니까 확실히 문영이 느낌이 다시 돌아왔다. 시원하죠.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네요. 선수 겸 코치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담내띠 저는 네. 골판에서 이걸 진짜... 보네요 조이가. 너희들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해버릴게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세트 뭐요? 패배는 루피 맞습니다. 선수의 기량이 좀 잘 안 나와서 좀 많이 말려서 진 경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되네요. 말씀도 드려야 되는 네, 게 맞고 그렇긴 한데 전체 운영을 맡아 본 거죠. 디플러스 기아가 1세트 안에 확 달라진 뱀픽 그리고 인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초반에 분명 실점을 크게 하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한쪽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 네.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능력일 텐데 사실 인게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세트 패배 지분은 다른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비가 가면 자 계속 기세를 아 그리고 제이스가 아까부터 이어나가자. 계속 해머펌으로 앞으로 네. 뛰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여기서 잭스가 돌면서 월간고 이게 잭스가 뛰는 게 시원찮습니다. 지금 상황상 돈을 많이 못 먹었어요. 이게 제이스가 도약하는 것보다 제이스가 도약하는 게 더 위협적이에요 지금. 네. 실제로 뭐 딜도 그렇고 저 압박을 얻는 측면에서 타나토스가 더 위력적이긴 합니다. 와 그리고 사이드 라이즈 좀 있으면은 또 레벨 부스팅 한번 받겠네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운영적으로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인원 배치도 그렇고 네 더 잘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미드 2렙차 잠깐 동안이겠지만 예, 몇십 초 후면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직전에 풀배. 이렇게 되면 리브 샌박 뉴스가 좀 어떻게 경기를 뒤집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루시안 남이 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만들어줘야 돼. 힘든 상황은 맞지만. 자, 그리고 바론 쪽에 먼저 모여들면서 시야 작업하고 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이 어려운 경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가 바론 치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덮쳐서 잡아먹는 거. 그거 말고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필드에서 싸우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질 것 같고. 자, 그래서 네. 바론을 그래서 누릴 일단 때. 쳐 주고 네. 있어요. 디플러스 기아. 자, 그럼 이것이 이때 슬슬 눈치 채고 그러니까 안 나갈 것처럼 하면서 슬금슬금 슬쩍슬쩍 밀고 나가면서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가야 돼. 이거 진심이에요. 디플러스 기아. 대전의 말씀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바론이 갈려나오고 있는데요. 이 없는데 이게 뭐 일단 예, 그냥 싸워. 일단 싸워. 일단 싸워 보자. 싸워. 모르겠다. 일단 한타. 예, 일단 먹고. 자, 파이버린이요. 마우카이 터졌고요. 그래도 도틸. 어우, 자, 미션이고 바론 안에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너네 네. 나오지 마 지금. 그렇죠. 여기서 나오지 마. 우리가 좋을 수도 있다. 아주 불리합니다. 아, 데미지가 너무 센데요. 와, 어, 데미지 이거 맞아요. 정타로. 와! 와! 와, 순간 풀 플러스 기아. 풀배 앞전멸 폭딜. 네. 어마어마했고요. 어? 자, 그래서 결국 3차 360도 넣으면서 게임 이렇게 박살내버렸잖아요. 제이스 스킬 세주안이 궁 라이즈 앞으로 들어가면서 호응하는 플레이. 와. 자, 그래서 결국 약간 딜이 상대적으로 버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 이거 혹시 게임 끝날 때까지 보나요? 지금 아니, 앞에 뉴스 보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트리 왜 끝내버리자? 더 가나요? 자, 한 10개 살짝 딥무빙 치는 거 보니까 예,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디플러스 기아의 조합이 지금 당장 끝내야 될 그런 급한 조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집 갔다가 해도 충분하고 저는 여기서 디플러스 기아가 바론을 쳐주길래 이 리브세만 뉴스 이거 기회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대자연의 마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풀베가 어그로 픽도 잘했고 근데 바론 둘째 갇히긴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한 방향으로 잘 뚫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풀베 훗! 훗! 풀베 스킬이 이게 몇 개가 날아가는 와.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움직이지도 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화끈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 디플러스 기아 화끈한 모습들 이것이 디플러스 기아 팬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었던 그렇죠. 그런 장면 압도하는 경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바이블 이것저것에서 계속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자, 각을 보고 있습니다. 돌레깎기 자 미드와 바텀까지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잭스가 탑을 밀고 있는 건데 이거 바텀이 생각보다 상황이 좀 급하거든요. 네 이게 뭐 예. 자 본인들 억제기 쪽 탑하거든요.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잭스가 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3억제기 나가면은 라인 클리어 좀 힘들거든요. 네. 누가 봐도 이거 뭐 못 막겠네요. 이거 3억제기. 그러니까 잭스가 지금 탑타워도 밀고 좀 급하게 와요. 아 이게 밀지 못했는데요. 아 안 밀 거였으면 그냥 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그러니까. 몰라. 바이블만 버렸습니다. 일단 싸워. 모르겠다. 일단 싸워. 아니, 들어서 초시계로 다 흡수했고 라이즈가 아니 풀베 뭐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 뭐 사이커예요? 네. 한가운데에서 지금 와. 뭐 하시는 겁니까 대장군님. 이게 대장군이니까. 자 네. 이렇게 되면 두 명 입이 잡혔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뉴스. 네. 자 이것이 화가 난 자 진심 모드의 디플러스 기아다. 진짜 화가 잔뜩 났어요. 맞습니다. 자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데요. 아니 자, 역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 라이즈가 나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5일 10일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GG 역시 디플러스 기아. 화난 디플러스 기아 무섭습니다. 네. 물론 극초반 이제 초반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좀 움찔했을 것 같아요. 또 큰일 났다. 아니 솔직히 바텀에서 그렇게 죽고 네. 나서 저는 이거 리게임각 아니야? 스크림이었으면 네. 그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잠깐 좀 실수를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야 그리고 라이즈 대장군 또 제이스에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힘 등등 아 이런 것들 정말 훌륭했었고요. 자 이렇게 스코어 1대1 맞춰주는 상황이 됐고요. 네. 타워를 보면 11대1입니다 그래서 마오카이 트리스타나 죽어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밴 안 한 거야. 그렇죠. 에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애니가 문제였다. 네. 그거는 문제였던 게 맞다라고 자평을 좀 한 것 같은. 우린 틀렸다. 네. 애니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피드백이 있었던 건지 조합을 바꿔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T플러스 기아가 오히려 우위에 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네. 자, 기세에서 이 정도로 압도를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줬었고요. 자, 그리고 발빠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라이 선수도 좀 바텀에서 고생할 뻔했었는데 한번 잘 풀리니까 이후에 운영에서는 최고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스타나가 대회에 나와서 이제 말린 경기일 때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 맞습니다. 잘 풀렸을 때는 그만큼 파괴력이 좀 있긴 한데 안 풀렸을 때 인파이팅 하는 상황이 안 나오면 이렇게 네.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딜인데 플레이 메이킹에 장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POG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디플러스 기아. 자, 두 번째 경기에 POG는 풀베입니다. 풀베 라이즈가 방금 장화 올려주고 마지막에는 또 거의 탱키한 모습 보여주면서 탱커였어요. 딜도 잘 나왔고 듬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적진 한복판에 있어도 위험한 상황 같지가 않아 보일 정도의 좋은 무빙 그리고 높은 뭐 여러 가지의 뭐 방어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귀가 막힌 그런 경기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결국 POG 포인트 200점까지 달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리브센방 뉴스도 초반에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이 게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디플러스 기아의 그 반격 카운터 펀치가 생각보다 좀 세게 들어갔고 그 펀치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뭐 중요할 때 전멸 사용하면서 속박을 걸어주면서 화끈한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지는 3세트 다시 한번 공동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3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스코어 1-1. 아, 디플러스 기아가 1경기 패배하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버리니까요. 경기 중간중간에 약간 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네. 상대팀을 압박하는 능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왜 디플러스 기아가 1위를 다투고 있는 강팀인지 2세트 경기 양상과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리브 샌드박스 뉴스는 1세트 때 재미를 봤었던 조합을 거의 비슷하게 다시 꺼내들었는데 인게임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반에 분명 득점을 했기 때문에 스노볼 잘 굴리면 일방적인 경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간중간 운영 면에서 그리고 교전 판단 면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고 반면 디플러스 기아는 아마 3세트도 좀 비슷하게 조합을 꾸려서 비슷한 운영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밸런스 잡힌 조합을 꾸리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앞 경기에서 다시 한번 밸런스를 전체적인 모든 라인에서 맞춰주니까 흔들림 없는 편안함,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쭉 차이를 벌리는데 그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확실히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나 디플러스 기아가 뭔가 그런 유리한 지점을 잡았을 때 스노우볼 굴리는 능력은 네. 너무 탁월하고 반대로 리브센방뉴스는 한번 멈칫거리는 장면에서 좀 크게 넘어졌다 보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되돌리기에는 뭔가 좀 힘에 부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 이번 경기에서 또 준비된 이런 진영 선택 자 어떨지 준비됐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다시 블루 다시 한번 블루? 네. 그렇죠. 뭐 역시나 예상대로 3연속 똑같은 진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됐네요. 네. 네. 자 이번 턴에 다시 한번 또 픽이 어떨지 마우카이 또 풀어주고 마우카이 줘도 돼 예,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좀 전술이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배를 좀 바꿔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샌드박스 유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디플러스 기아는 상대가 만약 제이스를 밴을 안 하고 그리고 네. 빠르게 가져가는 선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이스 중심으로 조합을 꾸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시드가 세주아니를 잡았던 것도 그리고 인게임 플레이도 꽤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루시드의 세주아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체로 오공이나 세주아니 둘 중에 하나 남아있으면 자, 꾸준히 팩을 해주는 모습의 루시드 선수였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 다시 한번 더 두드러지면서 멋진 활약 이었었습니다. 자 멤버 변화 양팀 모두 없이 자,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자 이번 경기 샌드박스 유스는 기회를 잡긴 했었는데 아 이걸 후반까지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죠. 중반까지 계속 이득 보면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됐으면 잘 마무리 지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배는 좀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일단 하던 대로 하네요. 그렇네요. 자 바로 세쉬 그리고 두 팀 모두 뭐 케이틀린 뭐 앨리스는 오늘 당연히 뭐 볼 수 없는 그런 픽인 것처럼 계속해서 밴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이러면 디플러스가 다시 한번 마오카이 풀어주나요? 자 오늘은 대부분 풀어줬었습니다. 두 번 연속이었었죠. 세주아니도 또 남아 있거든요. 자 마오카이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인가요? 자 그러면 세주아니를 가져오자. 근데 이러면 그냥 제이스 또 가지고 있고 마오카이도 그냥 구성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주아니가 그렇죠. 현재 마오카이를 거르고 노틸 아펠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혹시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아펠 마오? 아펠 노틸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어차피 뭐 네. 세주안이 나와 있으니까 정글 가니까 자 그래서 아펠리우스와 마우카이를 뭐 챙길 준비 중인가요? 저는 마우카이를 먹으면서 3픽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디플러스 기아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일단 마우카이 픽해놓고 자 턴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제이스를 가져와서 탑미드 스왑 심리전도 걸고 대치 구도에서 이득 볼 수 있는 조합을 꾸려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리브 샌드박스 유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네. 했었던 픽들을 좀 뺏어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가져오면 다시 한 번 네 다시 한 번 누나미네.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계속 좀 누나미의 티어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그러니까 초반에 좋았었으니까요. 디플러스 기아전은 루나미를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플러스 기아도 이렇게 되면 뭐 룰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노틸러스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에 룰루가 이전에 루시안 나미가 한참 뜰 때 카운터 조합으로 많이 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느낌이 드네요. 안 밀리겠다는 생각이죠. 자 그리고 아필리스의 이런 캐리력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룰루로 좀 피게를 해준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요네까지 밴을 해주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이러면 리브센방뉴스도 제이스 같은 걸 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 마오카이가 있기 때문에 디플러스 기아 지금 조합 밸런스가 AD 챔피언 넣기에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즈는 워낙 골칫덩어리였다 보니까 일단 밴을 해놓은 상황 한 장의 밴카드 남겨놨습니다. 자 디플러스 기아의 마지막 네. 밴 부티 선수가 사일러스를 또 참 잘하는데 혹시 사일러스 저격 밴을 하나요? 그렇게 됐네요. 부티 선수를 집중적으로 좀 막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풀베 스웨인.
양팀 미드라이너의 대표 이런 픽들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스를 뽑고 레넥톤으로 가나요? 레넥톤 제이스 중에 선택할 것 같은데 레넥톤으로 갔네요. 저는 혹시 디플러스 기아가 이거 풀베 5픽 주면서 칼리가까지 보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 미드에서 지금 챔피언 주요 챔피언들 좀 많이 밴돼 있고 아칼리가 활약하기에 꽤 괜찮은 조합 구성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익숙한 맛 나르 레넥톤 상대로 나르는 엄청 자주 나왔던 픽이죠. 나르 여기서 신드라인가요? 아니면 아지르인가요?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예, 아지르 사실 구티가 아지르 잡았을 때 0승 7패로 좀 플레이 빈도수는 많았지만 네. 1승도 거두지 못한 아쉬운 결과가 나... 고민 중 아지르 아칼리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지르로 갑니다. 아지르 네. 저는 이러면 풀베가 신드라보다는 아칼리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 게 리브 샌더박스에서 지금 하드 CC기가 없거든요 딱히. 그리고 같이 진입할 수 있는 레넥톤 같은 픽도 있어서 네. 그리고 코어 스트리밍 때 실제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아칼리 여기서 아칼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엄청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광동 포닉스 상대로 네. 쿠르니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그때의 좋은 기억을 되살릴 준비 중인 자 풀베 선수 아칼리입니다. 자 오늘 핫한 픽 라헬 선수 아펠리오스 앞서서 물리면서 죽나 싶었었는데 자 한 번의 그 멋진 캐리력 덕분인지 다시 한번 아펠리오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양팀 모두 저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딱 봐도 지금 밸런스가 네. 굉장히 좋고 네.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게 풀베 아칼리인데 저 아칼리가 교전에서 잘 풀렸을 때 경기력이 어마어마한 걸 LCK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코스트리밍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리브 샌드박스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네. 일단 아펠리우스 룰루 쪽에 디플러스 기아가 바텀 주도권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디플러스 기아가 어떻게 살려서 용까지 이을지도 지켜보면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밸런스가 꽉 잡혀있는 네, 자 그런 픽들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특히나 리브 샌드박스 뉴스는 13.1 버전이었었죠. 그때 그런 느낌도 나고 있고 자 디플러스 기아 여기서 이번 경기장의 공동 1등입니다. 맞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트 스코어 1-1 한 번씩 세게 주고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KT 입장에서는 단독 1위를 하느냐 예, 혹은 뭐 공동 1위 되느냐 네. 이런 기분 좋은 상황이고 리브 샌드박스 뉴스는 지금 승수가 3승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달리지 못하면 힘을 추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를 만약 잡는다 그럼 자신감? 그러네요. 배가 될 거거든요. 뭐 1, 2위 팀을 잡아내면 솔직히 네. 그 어떤 팀을 만나도 우리가 왜 못 이겨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좋은 상황까지 예, 가까스로 만들어놨었는데요. 이번 승부에서 과연 어떤 팀이 최종 승리를 할까요? 경기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리브 샌드박스 뉴스 3승 7패이기 때문에 1승 1승이 그 어떤 팀보다도 지금 절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디플러스 기아의 상체 조합이 어느 정도 돌진 조합이 구성이 되긴 했고 리브 샌드박스 뉴스는 나르 아지르 같은 픽으로 거리를 좀 벌리면서 카이팅을 하다가 반격하기에 꽤 괜찮은 조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칼리가 저는 얼마나 잘 성장을 하고 초중반의 교전으로 인해서 아칼리가 1킬이라도 먹고 시작한다면 디플러스 기아가 좀 편한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구도를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 맞습니다. 디플러스 기아의 메인 캐리는 저는 아칼리라고 생각해요. 아펠 룰루의 밸류에 관해서도 이미 채팅창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잘 풀리면 후반 캐리력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펠이 또 이번 주의 명장면에서 첫 번째 그 1순위를 차지하면서 또 화제도 많이 됐었잖아요. 깜짝 펜타킬. 네. 그래서 아펠의 캐리력에 관해서 좀 팬들 사이의 평가가 조금 올라간 건 맞는데 아펠이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무기도 좀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수들도 대응책을 많이 찾아서인지 그렇게 매 경기 캐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 다소 뭐 단점은 역시나 어떤 챔피언이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자 그런 점 잘 노려질 필요가 있는 자 리브 샌드박스 뉴스의 바텀입니다.
그리고 루시안 남이 상대로 앞에 룰루가 많이 나오다가 젤리 룰루가 나오게 된 건 그냥 젤리가 캐릭력적인 면에서 아펠리우스보다 더 뛰어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존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실히 그 펜타키를 가장 많이 하는 챔피언 중에 하나가 또 젤이었다 보니까 자, 그리고 파기력은 뭐 대단했었죠. 그리고 자, 이래 아펠룰루를 루시안 남이 보고 뽑은 이유는 어쨌든 라인전에서 좀 리드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딜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큰 이득을 못 보면 루시안 남이도 충분히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드 쪽에서는 아무래도 아지르가 아칼리 상대로는 라인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고, 또 아칼리가 기발을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라인전 매치업이 좀 안 좋으면. 근데 정복자예요. 네. 근데 정복자면 저렇게 좀 얻어맞고 피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조금 라인전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텀 라인전에서의 좀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디아브 선수의 뭐 CS 관련된 뭐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일단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세에서 역시나 디플러스 기어가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뱀픽대로 뱀픽대로 라인전 주도권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어딜 먹어! 자, 구찌 선수의 밀어넣는 능력 좀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미드에서는 아즈르가 주도권을 네. 가지고 있고, 바텀에서는 앞에 룰루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좀 이득을 보고 있네요. 이 정도. 그렇네요. 누나미가 시스템 거의 비슷하게 먹어야 되는 건데 확실히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정신 못 차리게 계속해서 연거프 연속 펀치를 때려주고 있고, 다 비게이브 다이브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루시드가 분노 관리가 됐어요.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게 혹시나 시간이 좀 끌리면서 나르가 변신하면 역으로 위험한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굳이 다이브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없던 CC가 생기는 거라서 체력 CC를 어떻게 네.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이상해질 수 있죠. 그렇죠. 체력도 갑자기 늘어나고요. 맞습니다. 오, 미드에서의 뭐 딜 교환에서는 뭐 압도하고 있네요, 구티. 그리고 바텀에서는 디플러스 기아가 집타임을 좀 더 기분 좋게 잡고 있는 것 같죠. 한라인을 더 밀고 집에 갑니다. 손해 없이. 아이고. 미음 피읍.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구티도 네. 이제는 만화가 없어서 더 압박하기에는 네. 무리가 있고. 원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좀 거둔 것 같죠? 뭐 CS에서도 확실히 좀 앞서면서, 자, 이 정도 압박이면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만화 없으니까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너 집에 안 가? 정복자 들고 라인전 한다고? 그러면 좀 안 되겠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진짜 힘껏 압박했죠. 그렇죠. CS 차이 잘 내주고 있습니다. 네. 약간 상대 입장에서 괘씸하게 느껴지는 게 가끔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상대 룸 보면 막 약간 열받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도벽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막 수학에 나스타트하면 눈에 불을 켜고 막 들이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진짜 원딜 입장에서 상대가 수학에나 사들고 오면은 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투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라인전이 이어지면서 저 바텀 지역에 저 여차하면 들어갈 수 있는 빈센조의 측면에서의 모습 드러나보십니다. 4레벨이기 때문에 갱킹 각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마오칼린 현재 아이고 자, 탑 쪽에서 정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먼저 용 쪽 시야 보고 있는 빈센조인데요, 용을 치지는 않고 자 2회 3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오칼이가 탑 쪽에 가긴 했는데 위치가 걸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도 리브센바기스가 편하게 치지는 못했고,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뭐 소위 유효 사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라인전이 좀 치열하게 가고 있죠. 네. 이제는 우리가 민다. 자, 압박 들어가지고 있는 리브샌드박스 있습니다. 저는 1경기에서의 디아브 선수의 하드캐리한 장면도 나왔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시작이 다소 썩 원하는 만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집타임도 지금 디플러스 기아 바텀 쪽이 더 편하게 잡았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루시안을 롱소드, 아펠리우스는 곡괭이를 사와서 지금 힘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지금 당장 라인을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다른 라이너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켜보는 그 해설하는 네. 입장에서는 저 롱소드와 곡괭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원딜 선수들은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저거. 그렇죠. 이게 싸움 구도가 이렇게 네. 네, 이게 그렇죠. 패시브에 자신감이 네. 올라가잖아요. 실제 데미지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선수들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 부러운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바텀 쪽에서 확실한 딜교환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디플러스 기아가 이번에는 좀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힘을 좀 꽉 줬다고 느껴지는 게 레넥톤이 지금 톱날 단검을 올리면서 자발 레넥톤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죠. 루시드 다시 한번 또 측면. 자 꾸준히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정글의 동선에 겹치고 있고요. 이거 바텀에서 3대3 구도가 지금 체력 상황도 그렇고 아이템 상황도 그렇고 디플러스 기아가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티가 자꾸 아래쪽으로 시선 가고 있는 거고요. 와 비드 쪽에서 진짜 아지르가 힘차게 라인전을 하네요. 네. 오 예. 집공 아펠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표시 딱 생기면은 아픕니다. 받는 피해 증가해요. 절단검 큐스키 한번 돌리면 집공 바로 터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미드는 압박 들어가면서 딜교하는 꿈도 못 꾸고 있는 것 같고요. 최대한 CS를 좀 받아먹으면서 타워 골드를 최고로 좀 막아보자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풀베 나지르가 미드를 저렇게 밀어넣고 있는데 상대가 드래곤을 치는 게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 근데 루시안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마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가 네. 두 분이 좀 겹쳤어요.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같은 예, 얘기일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예. 예. 먼저 하세요. 그래요. 루시안 나비 네. 뽑은 아펠 룰루로 픽의 이유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의합니다. 바텀 라인전에서. 예. 같은 얘기죠? 동의합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아직까지 디아블 집에 갈 수는 없었고 채굴을 좀 막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 그리고 루시안이 궁극기를 라인 클리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거 집을 결국 가야 되거든요. 가야 말 그대로 1이에요 1. 그러니까 영원히 안 갈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정비 타이밍 가져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좀 앞에 뉴스예요. 네. 이거 이러면 물론 자 여기서 장마을에서 활을 한번 내봅니까? 이거 궁 쓴 거거든요. 예. 네. 아직까지 황제 진영을 보유 중인 구티입니다. 네. 그리고 아칼리는 궁을 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월검으로 지금 바텀에서 이거 채굴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거 체컨 전령 쓴 것만큼 지금 쓴 것보다 더 많이 바텀 채굴을 했어요. 맞습니다. 레넥톤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한쪽에서 전령을 내주는 건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령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채굴하려고 패드 들려고 네. 가는 건데 상대가 그러니까 오히려 디플러스 기아가 이렇게 바텀 채굴을 잘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드 쪽에서는 풀베 선수가 라인전 단계에서는 분명히 조금 고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1킬, 1어시 이렇게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칼리의 힘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투로 충분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 변수를 디플러스 기아가 만든다면 네. 그런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고요. 디아블이 그래도 정화를 들었기 때문에 꽤 안정감이 있습니다. 저런 마오카이의 내성에 대해서도. 자, 옐로시디 역시는 뭐 안정적인 운영으로 팀원들 받쳐주고 자, 꾸준한 압박 덕분에 좀 안전하게 벌써 3칸 채굴했는데요. 자, 시간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텀 타워 상황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펠리우스와 루시안 간의 아이템 차이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나고 있지 않고 미드에서 CS 차이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구티 선수가 라인전을 잘해주고 있는 게 팀적으로 좀 든든합니다. 립센 뉴스는. 리브 샌드박스 뉴스에 특히나 오늘 날선 구티 선수기의 미드에서의 뭐 신경전 라인전은 확실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거의 30개 차이나요? 네, 좀 네. 훌륭해요. 그렇죠. 라인전에서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라인전에서 터졌냐 안 터졌냐를 볼 때 30개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를 네. 근데 거의 30개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기 저 딜교환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들어가서 와! 와, 지금 와! 이걸 빈센조 지금 아니 상대가 대응하지 못하게 그렇죠. 들어가면서 플래시 전멸 활용하면서 깔끔하게 빠르게 들어갔고 한 방에 녹였죠. 저 채굴까지 이건 좀 의미가 크네요. 아칼리가 CS도 분명히 조금 원할 만큼 못 먹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데스까지 게다가 채굴까지 따진다는 네. 말씀하신 건 좀 서른 개 넘어가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채굴 야
여기서 세주안이의 스킬, 스펠 활용이 너무 좋았죠. 에어본에 빙하 감옥 연기하니까 이거 네. 아칼리가 전멸수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멈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끝내버렸는데요. 바텀에서는 사고 나면 안 되죠. 네. 리브센 바규스. 자, 그래서 바텀 바주론 빈센조입니다. 자, 디얼 위험했었는데 다시 한번 거리 두면서 자 안정적인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 타임을 잡아주려고 온 것 같은데 일단 디플러스 기아 바텀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돌아가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어이구. 자, 나를 잘 파줬고요. 잘 피해주면서 자 대치 중인 타나토스입니다. 이러면은 저는 리브센 방뉴스가 지금 바텀 쪽에서 CS 차이가 조금 나고 있긴 하고 채굴도 당한 건 맞지만 칼리가 조금 더 상처가 세게 났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동의합니다. CS 조금 있으면 40개 차이 날 정도인데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 풀벨 선수의 성장도 상대적으로 둔화되다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요? 네, 정복자를 괜히 들었나?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골드 차이가 생각이 벌써 1250입니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미드에서 골드 차이가 가장 많이 나고 있고 네. 아칼리는 싸우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싸우기 전에 체력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구티 선수가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빈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펠이 성장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워커 완성 타이밍도 빠르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당장 뭐 플레이 메이킹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인에서도 확실히 리드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무난하게 반반 가는 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만해라고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 샌드박스. 자, 그래서 다음 드래곤 싸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네. 다음 드래곤 나오기 직전이고요. 이게 바텀 라인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미드에서는 뭐 영원히 밀어붙이고 있는 자, 그리고 구태 선수라서 이거 한타에서도 뭐 파괴력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텀에서의 교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숨어서 여차 피가 근데 아펠리우스 스펠 없어요. 아펠리우스 노 스펠? 여기서 아펠리우스 스펠이에요! 맞았습니다! 연계 들어갔다! 기자 움직이고 선수입니다! 또 잡았죠! 야, 이런 하나 더 연차면 부를 수 있는 거 샌드박스 유스! 그리고 빈센조 세주안이! 빈센조! 와, 미드에서 또 메이킹, 바텀에서도 메이킹. 아니, 다 했잖아요, 빈센조! 너무 좋은데요, 빈센조! 와, 궁극기 적중률 진짜, 와. 아펠리우스가 돌풍까지 써서 빠진 건데 거기에 정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다가 헤일 우리가 네. 막 기가 막혔거든요. 저 믿음의 서로 간의 스킬 연계가 네. 나오면서 드래곤까지 정면 한타를 안 하고 상대가 성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던 라인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먹었다. 대박. 그게 중요하죠. 상대가 잘 크고 있던 라인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줬습니다. 저기 사전 작업하면서 저 세주안이가 숨을 곳을 만들어줬었고 여기서 돌풍을 사용했습니다만 제압해 냈었습니다. 끌어지듯이 들어가면서 이제 곧 준비 중 요요 두개 있을 때 감 여기서 CS 먹을 때 와 딱 CS 막타 칠 때 들어갔어. 이게 또 정타로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니까요. 살짝 후한 판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좀 무빙을 좀 측면 틀어지긴 했는데 정타처럼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세주안이를 괜히 선픽한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예, 저 운영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이제 리브 샌드박스 뉴스가 오늘 1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경기력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2라운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폼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플러스 기아도 자. 이거 교전해야 되거든요. 자발 레넥톤 완성됐고 자 그러면 지금이 풀배 지금이 분기점이다. 해보자, 해보자. 지금이 분기점이다. 그래서 그동안 숨 참았고 나는 킬로 돈 벌어. 나르가 분노 관리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이거 아칼리 위치가 좀 묘한데 이게. 근데 들키면은 좀 그렇죠. 아직 안 들키지. 붙잡았어. 돌지 않았죠? 붙잡았어. 이거 맞죠? 황제의 지령 들어가면 좀 묘하지 않나요, 아칼리? 들어갔죠. 이러다 들어갔어요. 리브 샌드박스에서 기회 잡았습니다. 자, 이거 아칼리가 성장이 계속되는 이런 둔화 상황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칼리가 지금 뼈가 네. 보이는데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펠 룰루 후반 밸류 나쁘지 않은 건 맞는데 요즘 예.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팀의 메인 캐리를 아칼리랑 봐야 한다. 그렇죠. 풀배가 잘 커야 된다. 근데 풀배가 지금 CS 40여 개 가량 뒤쳐져 있고 0-2-0 풀배 잡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이거 분명. 아, 지금도 굶고 있잖아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진짜 뼈가 보이는 아칼리예요. 네. 너무 망했습니다. 그냥.
자, 아직까지 코어템도 없는 그런 상황. 자, 반면에 뭐 리안드립부터 시작을 해서 구티는 뭐 무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풀베도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변수를 두기 위해서 저런 뒷포지션을 잡았던 건데 리브센방뉴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기력 좋고 저런 거 안 놓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러니까 뒤를 덮칠 생각이었겠죠? 예. 근데 여기 지나가는 거 보니까 혹시 맞히고 뭔가 변수 어? 만들어낼 수 있잖아. 아 근데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 네, 맞춰서 여기 아칼리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퍼브와 헤인다. 아니 기아 헤일의 빙하 감옥에 황제의 진영 어떻게 살아요? 색이 그대로 어떻게 살아요? 진짜 천하의 아칼리도 못 삽니다. 네. 진짜 네, 자연 재해죠. 예, 네. 네, 뭐 장막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잡아버렸다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대단한 그런 스킬 연기가 나왔는데 이거 아칼립스에서 이미 020이 됐고 CS가 30개 차이 나면 망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30개 이상이면 50개 차이 50개 차이가 났습니다. 와 50개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화는 났지만 근데 지금 아이템 차이가 아 1코어도 안 떠 있고 아직은 1코어 반이거든요. 지금 아칼리가 그렇죠 킬강 한번 잡아보려고 했던 건데 구티가 현명하게 잘 흘려보냈죠. 자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3승 7패하는 그런 스코어의 팀이었었는데요. 야 오늘 경기에서의 이런 준비성과 후반에서 집중력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리브 샌드박스 경기 보면서 아 뭔가 이 팀은 시야 먹을 때 합이나 한타할 때 합이나 뭔가 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림이 자주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탑에서의 지원 요청이 있었고 자 묘목으로 상대 위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오카이도 지금 광해의 미덕 마오카이거든요. 저 묘목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 그렇네요. 어우 그렇죠 이게 악포가 먼저 나와야 뭔가 당한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애초에 룬도 여진이고요. 탱킹력을 좀 신경 쓴 마오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탑에서 레넥톤이 자바를 가는 네. 레넥톤이다 보니까 탱킹 쪽에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레넥톤이 자바를 갈 거였으면 교전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교전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000 레넥톤이에요. 너 지금도 보면 야 측면만 막아줘 내가 아칼리 잡할게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으로 지금 푹푹 찌르고 있어요 모래병사가 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는 지금 그래서 또 쫓겨나요 버틸 수가 없어 풀베 피 흘리면서 그렇죠 귀하네요 구티가 가려 뭐 이 정도면 또 이득 본 거거든요 이득 깼어요 자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이거 루시드예요 루시드 위험해요 루시드가 비상 아닌가요 와 아, 리브 샌드박스 뉴스 경기력 뭔가요? 그리고 구티는 일단 내가 킬만 안 당하면 된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전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구티는. 내가 왜 싸워줘? 자, 그리고 전력 풀면서 제 미드 2차까지 압박 들어갑니다. 싸움을 잘하는 건 그 싸움을 피하고 이기는 게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리브 샌드박스가. 그러니까 내가 이길 싸움이 질 싸움인지 판단하고 지금 것 같으면 피하는 게 잘하는 거다. 네. 그렇죠. 전투에 대한 정확한 판단. 맞아요. 여기서 네. 치어든 질만한 변수가 나왔으니 예, 누가 보면 약간 좀 겁을 많이 먹나 싶겠지만 그렇죠. 안 죽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결국 싸움 좋아하는 레넥톤, 아칼리 000020이다 보니까 와. 이거 디플러스 기아 와우. 물론 아까부터 아펠리우스 룰루 후반 밸류 좋지만 그 장면이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펠리우스가 후반에 막 한타 완전 쓸어담고 막 하드캐리하고 이런 장면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풀베가 지독하게 좀 노려보는다. 네, 이거 풀베가 두둑이 없어요. 네, 이게 풀베가 없어. 마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렐리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냥 머리를 막 들이받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길 때까지. 그렇죠. 한 번 갑자기 현상금 버그를 구도가 확 바뀌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대상이 구티고 뭘? 구티가 흘려요. 그렇죠. 네. 흘려요. 계속 흘려주고 흘려 본인이 압박해야 될 때는 압박해주고 그 선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케어받을 때 케어가 잘 받으면서 그 선을 지키니까 답답해지는 디플러스 기아입니다. 아, 골드 차이도 은근슬쩍 벌어져 있고 드래곤도 2스택 잘 쌓아놨고 이니시 수단도 다수 가지고 있고 캐리력 싸움으로 밸류 싸움으로 가도 안 밀릴 것 같고 사이드 운영 싸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나르가 레넥톤 툭툭 치면서 괴롭히는 장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저것 좋은 쪽으로 계속 더해지고 네. 있는 리브 샌드박스 유스예요. 7일간 딸도 기간 하지만 딱 나오면 확실히 나르가 계속 압박할 것 같은데 이미 나르가 선푸시를 하고 있죠. 네. 불까지 카운터 정글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여유 있게 들어가서 상대 집안에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챙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천 골 차이 정도 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드래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계속해서 디플러스 기아의
이거 또또또또또 근데 지금 상대가 먼저 와요. 그냥 크게 딸라고 싸우고 싶으니까 이제 한 방에 인생 한 방. 근데 이게 사실 해야 되는 플레이인 건 맞아요. 좀 도박성이 짙은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방 뒤집기를 노려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유유히 빠지는데요? 한 방 뒤집기가 말이 한 방 뒤집기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주 나오면 게임 잘못 만든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잘하고 있던 팀이 한 방에 계속 막 500점짜리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모든 킬에 관여하고 있는 또 세주환이 아군 지켜주고 4킬에 모두 어시 해주면서 저는 진짜 빈센주 선수의 오늘 경기력이 최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미드에서 득점, 바텀에서 득점 주요 챔피언들만 딱 킬을 해주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미. 자 이제 그래서 7흑의 양날도끼 완성된 나르가 이제 갑니다.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발 레넥톤이라서 저항을 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이드 쪽에서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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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치면서 밀어넣고 압박하면 디플러스기가 진짜 정신없이 휘둘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살짝 깊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맹렬하게 찍히는 백핑. 저게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마. 감정이 가지 마. 감정을 보여줘야 돼요. 꼭 가지 말라고. 나. 누군가 말려줘야 됩니다. 저. 그렇죠. 그게 팀 게임에서 맞습니다. 네, 콜이 갖는 의미예요. 네. 자, 요 정도의 핑 좀 프로들도 좀 찍어주면은 그밖에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자 풀비는 좀 도망가기 바빠요. 자 언제나 황제 주변엔 또 황제를 보좌하는 호위병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 근데 CS가 지금 30개, 50개, 70개 계속 격차가 미드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70개. 네, 야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많이. 이제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한 두어 단계 남은 것 같아요. 미드 쪽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2차를 압박하고 동시에 시야 지우면서 나르가 바텀 2차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인원이 몰리게 되거나 아니면 나를 노리는 플레이를 할 텐데 그때 적 레드 쪽 정글 장악하고 바론 심리전 이어나가는 거. 딱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유리한 팀 입장에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충분히 할 만합니다. 만약 그런 플레이를 안 하고 지지부진한 운영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간이 끌리면 예, 네. 그냥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쉽잖아요. 그렇죠, 나르가 바텀 밀고 올라와서 레드 시야 먹어. 이건 좀 확실하게 시야 그렇죠. 먹겠다는 거죠.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조건. 그 적진영이 좀 시야 그리고 확실하게 풀배 찾아라, 풀배 찾아라. 어딨어? 풀배 어디서 또 그 대박 역전 한번 하려고 이렇게 그렇죠. 노리고 있을 거다. 어디 있어, 어디 어딘가에서 꿈을 하나 꾸고 있을 거다. 어디 있어. 예. 네. 자. 자, 마법 공학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찾았거든요. 이거 찾았어요. 보였어요? 표창 보였어요 지금. 아니 그렇죠. 이게 또 풀배가 기묘 뭐만 하는 동안 미드를 밀어넣긴 하네요. 자, 물론 이제 풀배는 좀 예, 굶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예, 뼈가 앙상한 상태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래서 일단 언젠가 모르겠고. 자, 데미지. 자, 티아보 신이 난 예, 그런 좀 화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드래곤. 드래곤. 근데 이거 리브 샌박 뉴스 드래곤 안 하고 그냥 바론 쳐도 딜 잘 나오는 조합이거든요. 바론 가르쳐 하지만 그래도 미드 쪽에 서서 약간 이준달을 상대에게 좀 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바론 가면 노골적이긴 이게 가는 거 같은데요. 유인인가요 아니면 진침인가요? 예. 저는 좀 여기 자, 저 앞에서 막아주고 있고! 차이로 앞에서! 한데, 자, 싸움이 열리나요? 정면 가보! 아칼리가 근데 이거 정면이 뚫리는데요? 자, 이러면 아칼리! 자, 풀배 측면에서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장막 깐 상태예요? 자, 뒤로 빠지고 있는! 근데 자, 거리 두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체력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그런데 루시드도 이미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미드에서 대치 이어집니다. 근데 뭔가 상황이 지지부진 되긴 합니다. 그러면 디플러스 기아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느낌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냥 드래곤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기 것이 만든 결과를 보죠. 결과를. 루시드 전투 결과. 들어와. 자발 레넥톤. 자발 레넥톤. 타나토스 들어왔어. 구티. 구티 살았어요. 와 어떻게 살았어? 와 이게 다 살. 아니 근데 이걸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 돌아가야 되잖아요. 드래곤. 디플러스 기아가 밀어내고 용왕 끊어잖아요. 아니 이게 이래서 제가 아까부터 네 드래곤 그냥 드래곤을 네 아니 물론 그러면. 이제 좀 더 보긴 봐야 됩니다. 이게 그 순간이동
그렇죠. 오고 있고 역발로 다시 한번 그렇죠. 너희들은 자 탑니다. 집에 한번 갔다 올 거잖아. 자 두 명의 텔레포트. 자 사용이 되고 있고 하지만 바이블과 루시드 거기까지 온 듯 했습니다. 리브센 박스 아니 이러면 또 쉬었거든요. 한번 쉬었어요. 그리고 대장의 마술도 그러니까 네 일단 이러면 일단 쳐 일단 먹어 일단 쳐 들어가서 루시드 돌파 한정 돌파 루시드 돌파 잡아 루시드 잡아 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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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나요 아니 근데 나 잡아 마무리했어요. 이러면 나 여기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루시드까지 데미지 데미지 루시드까지 잡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역 따역 지금 힘이 장사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돌려봐. 파카토스 실수했죠 이거는. 그래서 킬로 이어집니다. 네바 샌드박스 이었어. 그리고 아카리도 어디 뒤쪽에 있어. 떠나면서 캐스코 8대0입니다. 4대0이죠. 이 전투의 전리품 4킬 더하기 발언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유어스 이번 주 최대 이벤트 중에 하나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 물론 판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 뒤에 정신을 네. 똑바로 차리고 한타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언에 몰입했던 게 아니고 한타를 열어주면서 앞으로 한쪽 돌파하니까 뒤로 돌고 있던 저 풀메가 붙는 상황이 나고 그리고 앞에서 나르가 아펠리우스 마무리 그렇죠. 해줬습니다. 쿵쾅이 안 맞아서 마무리가 안 되나 했어요. 그런데 돌덩이 훔치면서 잘 마무리 지었고 아니 나르가 힘이 작사라서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게 타라토스 약간 실수한 거죠. 자 그리고 실수 그리고 아카리가 뭐라도 좀 해봐야 되나 이미 망했으니까 어딜 감히 킬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니, 저는 싶었었는데요. 구티 선수가 라인 전부터 한타에서 아칼리 마크하는 것까지 구티가 와, 이런 오늘 구티 네. 구티 네. 구티 뭐 빈센 특히 빈센조 선수 오늘 최고입니다. 경기력 같다. 네 하체도 하체인데 상체가 대박이에요 리브세 바규스. 자 그래서 오 이렇게까지 실력이 좋았나 싶을 정도로 급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지금 디플러스계 데스 상황을 보니까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없네요. 와 1, 2, 3, 2 데스. 네 서폿만 영 데스. 그렇습니다. 서폿만 영 데스? 이게 좋은 그림이 아닌데요. 지금 차라리 룰루가 080인 게 나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미드에서 곧 있으면 CS 100개 차이거든요. 아, 보통 크로스에서 100개 차이까지 잘 나기 힘든데 그만큼 망했어요. 네. 진짜 인생이 망했어요. 그렇죠. 이번 뭐 94개 차이. 네. 그렇죠. 이번 게임은 망했어요. 그렇죠. 다음 게임에서 네. 복수해야 될 정도로 이미 심각합니다. 자 바로 파워플레이 계속해서 아~ 좀 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 아지르 벤시의 장막까지 있는 아지르 저거 어떻게 잡아내야 되죠? 어려울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그 정도입니다. 리브 샌드박스 뉴스 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미드 바텀 쪽 압박하면서 바론까지만 연결시키면 바론 심리전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결국 사실 드래곤 스텝을 일방적으로 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말씀드렸어. 그 타이밍에 그 이후에 차라리 예, 뭐 이렇게 발언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선수들이 바로 판단을 한 듯 네. 잘 먹었고 전투도 이겼고 자 깎고 잡고 있습니다. 네. 와 그리고 지금 이제 봤는데 지금 드래곤 외에는 타워 킬 퍼펙트네요 리브센 박스. 네 거의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퍼펙트한 느낌이 나고 있고 루시안도 지금 아이템 살벌하네요. 앞에도 꾸역꾸역 아이템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냥 미드에서 교차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아 미드에서 이미 103개 차이. 자 그냥 업디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뒤에 이게 풀베가 돌긴 했는데 네. 아까부터 너 계속 돌고 있는 거 찾아내고 있고 맞아도 겁을 안 내요. 상대 정글러와 동랩이에요. 그게 얼마나 말렸다는 겁니까. 그리고 미드 3렙 차. 아 3레벨에 103개 차이까지. 네. 제압구조 650 이거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이걸 먹어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 아칼리 템이 진짜 아까부터 한 거의 한 약간 과장하면 10분 정도 좀 멈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거의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벨트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코어템 두 개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만큼 아칼리는 싸워야 되는 챔피언인데 킬, 어시스트, 교전을 네. 허락하고 있지 않는 리브센 박뉴스가 너무 좀 영리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서 역전 시나리오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아펠 펜타킬. 저도 어쩔, 진짜, 아펠 저도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듣는 입장에서 펜타킬 같은 소리 하고 있대 이렇게 네.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그거 말고 뭐 있을까요? 네, 물론 이 정도로 불리한 상황까지 아니어서 지금 한번 나온 네, 적이 나온 있긴 있으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계속 게임 지고 있다가 딱 5킬 한번 나오면 그래서 길교환 네. 자 걸어주면 우리 타워 쪽으로 밀어버릴 거야.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할 건데 견적이 너무 안 나오지 않나요? 아 약해요. 아 안정적입니다. 3코어 반 이러면 또 집에 가면 더 강해지는 네. 건 구티고요. 그렇죠. 이제 디플러스 기아는
라헬에게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라헬 저번에 루시안으로 코스트리밍 경기 때 펜타킬 했잖아.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뭐. 그렇지. 두 번. 네. 뭐 어떻게 안 되겠니? 대신 CS 네. 한 개도 안 건들게. 자, 바텀과 미드, 바텀 다 먹었거든요. 미드로 먹고 한 개도 안 먹게. 해줘. 분당 CS 10개는 너무 어려운 거야. 오래예요. 한 번이. 그렇죠. 지금도 어려운 거지? 양념만 치고 네.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좀 타나토스. 라일 입장에서는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긴 한데. 바빠요 지금. 바빠요. 네, 바빠요 지금. 라인 다 커버해야 네. 되고. 자, 하나 놓치면 4코어까지 띄운다면 혹시 모른다는 상황 만들 수도 있을까요? 아펠리우스 그렇죠. 무기가 네. 무기 지금 두 개씩 들고 다니기에는 좀 많이 바쁘거든요. 막 세 개, 네 개씩 들고 다녀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무기 나름 근접 전투에 특화된. 네. 그렇죠. 반월검과 절단검! 하지만! 근데 이거 사실 화염포가 더 좋아요, 펜타클이라기엔. 그렇죠. 맞습니다. 아벨리우스는 그냥 화염포가 네. 한타 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뭐 펜타클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그냥 예, 뭉쳐서 진격하면 그렇죠. 우리가 질 수 있냐? 이거 우리가 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자! 제스 밀고 들어갑니다! 자, 뒤에서 아, 한번 들어와 보긴 하는데 장방으로 버티기! 뭐가 되나요? 정면에서 지금 세주하니까 일단 초식에! 아, 그리고 풀배!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 일단 궁극기 맞았고 궁극기는 소모되고 있고요, 서로. 근데 풀배 안전하게 짓가야겠죠? 네. 네. 근데 이러면은 디플러스 기아가 턴을 궁극기 필살기를 쓴 거거든요? 아칼리 궁 빠졌고 자, 아우카이 궁 다시 한번 풀배? 네, 아칼리 궁극기 의존도 엄청 높습니다. 아칼리 궁 없으면은 되게 안 그리고 지금 저, 그렇죠. 펜타킬 해줘야 되는 아펠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대장군이 뒤로 빠지면 억쟁이 두 개 밀립니다! 그렇죠! 날아갈 수밖에 없죠! 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칼리는 투코어이긴 한데 네! 네 초식에도 깨진 상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와 최상위권! 자 그리고 요새 1, 2,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 큰일 났는데요? 뭐 우리 어차피 이거 지금 답 없어. 일단 나가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 나가자.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정비하는 네. 타이밍에 뭐라도 해야 된다. 네. 근데 라인 관리가 안 돼요. 자 그래도 아. 이건 뭐 어떡합니까? 자 그래도 오 예. 자 직관 타이밍 계속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상대의 신경을 거슬리고 있는 거. 아, 네. 네. 자 아 근데 이거 지금 자 아지르 아이템 보면은 이게 싸움 견적이 안 나오는 니네 바론 안 치냐? 바론 좀 네. 쳐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때 한 번만 기회를 네. 줘. 근데 바론을 왜 쳐주냐는 거죠. 리버스 박스 입장에서는 아지르가 오고 난 다음에 치면서 전투로 전환하는 게 이상적인 그림이니까. 그렇죠. 라인 너희들 지구는 네. 안 볼 거야. 자 이러면 한 대 맞으면 그리고 지금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지르 저 주창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쳤어요. 뒤로 빠지면 빠르고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마무리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따르르 하나씩 평가하세요! 하자 끝! 이거 뭐 안 돼요! 이거 안 돼! 씹을 때요! 들어오자마자 0.1초 만에 죽었어요! 마지막 대장 라헬! 라헬! 근데 라헬포 혹시! 화염포! 근데 눈물이 없습니다! 보면서! 1대5 펜타킬 해야 돼! 그래도 해줘! 라헬! 라헬! 어쩔 건데! 인간적으로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나보고 해달라! 아니 6천을 때렸는데도 안 돼요! 이거 라헬! 라헬! 해줘! 제발!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에이스 각이죠? 그렇지요! 네바 샌드박스 유스 2별을 만들어냅니다! 13대 0! 이렇게! 퍼펙트! 아니 누가 디플러스 기아를 13대 0이 짜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GG! 이라운드 최후의 대이변이 바로 오늘 만들어졌습니다! 와우! 이것이 이변! 진짜 말 그대로 대이변입니다. 어메이징!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판타스틱! 야. 와. 아니 그 퍼펙트 1경기나 3경기 내용을 보시면요 와. 거의 퍼펙트 게임이었어요! 단 1킬도 내주지 않았죠? 그러지죠! 아니 코첵센 분들! 이제는 아 챌린저스에서도 모래폭풍 부는구나! 와. 아 얼마나 좀 이쁠까요? 진짜 보면서 이거 같은 팀 맞아? 사실 코어스트리밍 경기 볼 때까지만 해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선수들의 연습량이 좀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와. 코치 감독님들과 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도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는 야, 거의 뭐 진짜. 1, 3경기, 특히 3경기도 흠잡을 것 없을 정도 용 좀 빼앗겼지 거의 퍼펙트였었기 때문에 야 이거 대단한 경기를 이겼었는데요. 오늘 경기 있기 전까지 1위였던 D+ 기아에게
진짜 멋지게 네. 일격을 날리면서 2대1 신승을 거뒀네요. 리브 샌드박스 뉴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엄청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해서 맞습니다. 선수들 아 우리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구나. 어떤 누구를 어떻게 좀 피워주셔야 될지 두 분도 좀 약간의 고민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거 누구? 저는 네.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중요한 게 리브 샌드박스 뉴스가 편법으로 이겼다거나 막 오릴러시 뭐 이런 걸로 이긴 게 전혀 아니고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사파 느낌 나는 거. 네, 사파로 이긴 게 아니지. 뭐 이기는 거 이기는 건데 그 편법은 아예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죠? 약간 좀 다른 묘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렇죠. 전공법으로 이겼다는 그런. 맞습니다. 예예예. 맞습니다. 기력이 좋았어요 리브 샌드박스. 정석 조합으로 훌륭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승리했다. 원래 이렇게 이겨요. 4드론 러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예. 날비가 아니었다. 예, 뭐 편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편법이라도 좀 다른 표현인 거니까. 네. 자, 그것도 정석 하나의 분류긴 한데. 네. 자, 오늘 리브 샌드박스 뉴스는 놀라운 것이 3경기 체급이었어요. 어제 김동규에서 네. 지금도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고. 아, 몇몇 분들. 피오지 누구 하셨어요? 누구 하셨죠? 저는. 빈센조 선수. 예. 아, 빈센조? 네, 저도 사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빈센조 선수가 네. 미드 원래... 초반 갱킹, 네. 오, 바텀 빈센조. 갱킹. 네. 그 궁극기 두 번이 게임을 너무 크게 터뜨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그 사기의 관련 때문에 이 두 번은 빈센조를 줬다고 하는데 자, 오늘도 딜량도 아주 7979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 네, 네. 친구. 네. 아시죠? 7979 친구. 486은 네. 뭐예요? 486이요? 예. 비밀번호 486 아니에요? 아, 네, 알겠어요. 486은 사랑이라는 네. 뜻이죠. 그렇죠. 숫자. 숫자에 다 암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D플러스 기아는 이거 1등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발목을 제대로 잡혔어요. 벌비를 잡히면서 9승 2패가 됐습니다. 진짜 좀 태클을 세게 맞았는데. 맞습니다. 네. 백태클 걸려서 앞으로 두 바퀴 굴 것 같아요. 네. 리브 샌드박스 유스 상대로 분명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승리하면서 4승 7패. 이러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일단 매치 승패는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플레이오프권 싸움 충분히 할만하죠,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가능성이 좀 생기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냈고요. 네. 아니, D 플러스 기아가 지금 0, 13, 0이에요. 와. 와, 1킬도 못 냈다. 예, 이런 1킬도 경기... 못 냈다. 아마 이번 시즌 중에 최초겠죠, 당연히. 처음일 거 맞습니다. 골드 15,000 차이에다가 최초죠? 예, 네. 15,000 차이에다가 13대스를 하면서 게임이 끝났다는 건 와, 오늘 경기력이 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날 잡았어요. 네, 그렇죠. 네.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 그 과정에서 빈센조 선수의 메이킹 그리고 구티 선수의 미드에서의 라인전 진짜 정복자 들고 온 아칼리를 뼈만 보이게 호스를 진짜 진짜 응징을 제대로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건방지게 솔직히 아지르가 POG 못 받을 조금 억울할 수도 네. 있을 텐데 자 어떤 선수가 POG일까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공개해드리죠. 모두가 POG 후보였었는데 구티 진짜 구티 선수가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전혀. 않습니다. 전혀 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미드에서 보통 CS 차이를 막 30개 정도 냈으면 거기에서 멈추거나 3, 40개 선에서 막 따라잡히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30개, 50개, 70개, 100개 막 넘기면서 CS 차이 내주고 미드 아이템 차이가 막 2코어 차이 나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티가. 네. 그렇죠. 미드 차이가 사실 극심했습니다 이번 경기. 아, 맞습니다. 미드의 존재감 차이가 엄청 컸어요. 뭔가 잔인했던 것 네. 같아요. 숨도 못 쉬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본인은 좋은 옷 입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또 우리 선수분들은 어떤 입담을 보여줄까요? 권인슬 아나운서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2023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오늘의 마지막 경기였죠. 리브 샌드박스 유스와 네, D플러스 기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3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2대1로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단독 POG 구티 선수와 와, 정말 많은 모습을 보여줬던 빈센드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티 선수. 아 오늘 진짜 이겨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3세트 때 저희가 정말 완벽하게 이긴 것 같아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완벽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 우리 빈센조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저도 당연히 이겨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그 데스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표가. 네. 근데 오늘 0데스 두 번 해가지고 이긴 판. 네, 그래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빈센트 선수 진짜 여기저기 갱킹 잘 다니면서 플레이메이킹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구티 선수는 와, 오늘 단독 POG이십니다.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제가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해서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자, 구티 선수가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던 1세트에서 이제 트리스타나를 꺼냈습니다. 네. 철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 그 1차 포탑이 깨지고 나서 그리고 뭔가 철거할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트타가 철거랑 또 룬이 잘 맞기 때문에 철거룬을 든 것 같습니다. 그게 미드 애니에 대한 대처법이나 그런 생각도 있었나요? 제가 사실 애니 상대로는 안 해봤었는데 그래도 뭔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상대에 계속된 미드 찌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침착한 모습 보여줬는데 네. 그때 어떤 팀원들이 또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빈센트 선수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첫 번째 판 솔직히 제가 좀 해줘야 될 역할을 좀 잘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미드한테 좀 미안했는데 근데 뭔가 플레이적으로 미드가 계속 오히려 해준 건 없는데 계속 보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게임 이기기 더 쉽지 않았나. 네. 너무 훈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드는 든든하게 맡겨놓고 빈센트 선수가 바텀으로 가서 마오카이로 갱킹 날카롭게 잡아주면서 또 이득 챙기면서 바텀 주도권도 가져오고 1세트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잘 굴려가지고 1세트를 이겼는데 2세트 때 뱀픽 구도에서 트타 뱅이 안 됐었어요. 이때 네.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솔직히 뱀이 되길 바랬었는데 네, 근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트타가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코치님 말씀 듣고 픽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마오카이도 살려줬었거든요. 빈센트 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두 번째 판에는 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해가지고 다시 하면 또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게임은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2세트에서는 역시 디플러스 기아 강팀의 저력을 좀 보여주면서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중후반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세트 때 이게 웬일입니까?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이렇게 운영까지 잘하는 팀이었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티 선수? 심경의 변화? 네, 뭔가 2라운드에 들어서면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냥 이제 저번 세트에서도 졌었는데 디플러스 기아한테 그래서 꼭 이기고 싶어가지고 마음 꼭 잡고 하니까 저희 팀원들도 다 잘 해주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야, 개인적으로. 진짜 아지르로 라인전 힘차게 해주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라인전 때 네, 그래서 CS를 나중에는 거의 100개 가까이 차이 나게끔 걸렸더라고요. 네, 한껏 기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상대 정글이 마오카이라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야지르로 모래폭풍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단 1킬도 주지 않았던 리브 샌드박스 유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발판에는 빈센조 선수의 메이킹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탑으로 찌르고 바텀으로 찌르고 또 미드로 찌르고 진짜 이 세주아니의 궁극기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본인 플레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이 여기서도 진짜 정확하게 진짜 잘 봤어요. 스킬 연계 정확했죠? 여기서도 저 스스로도 살짝 플레이하면서 네. 오늘 좀 되는 날이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네. 살짝 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고 네. 뭔가 저희 팀 오늘 그 게임하는 실력이랑 컨디션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더 이기지 않았나. 바텀에서는 아펠리오스 돌풍 위치까지 예상해서 궁 쓴 건가요? 세주아니? 네, 돌풍 있는 것까지 인지하고 던지긴 했는데 좀 운이 좋긴 했던 것 같아요. 와, 아닙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인 것 같습니다. 빈센트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3세트에 계속해서 게임을 잘 굴려가는데 뭔가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항상 한타 교전도 잘하지만 운영 딥심이 좀 부족했었던 걸로 느꼈는데 오늘은 굉장히 유리한 순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어떤 오더가 있었는지 좀 후반부에 궁금한데요, 빈센조 선수. 저희가 맨날 그렇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좀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빈번하게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스크림 할 때도. 근데 스크림에서 좀 많이 맞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수가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고 저희 팀들도 계속 의견을 계속 제시해 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게임했던 것 같아요. 많이 맞은 만큼 성장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진짜 리브 샌드박스 유스는 3세트 경기력은 정말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브 샌드박스 유스 인터뷰를 할 때 따혁 선수와 디아블 선수와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티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부차 스타가 될 의향이 있습니다. 아, 본인이? 네. 네, 오늘만큼은 단독 POG도 받으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핑샌드 네. 선수는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 농심 형들처럼 이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그리고 디아블 선수가 지난번에 따혁 선수 보고 탱커챔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따혁 선수 문제 없는 것 같던데 핀센조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완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리브 샌드박스 유스인데요. 와, 현장에서 이렇게 열띤 응원을 해주실 정도로 인기가 많은 팀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티 선수. 진짜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겨서 연패 중이었나? 연패 중이었던 것 같은데 연패 끊어서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빈센조 선수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당연히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시니까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잘할 테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2주차에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유스. 심지어 앞서 그 첫 번째 오는 매치에서 KT가 D플러스 기아가 잡혀서 2등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리브 샌드박스 유스를 응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KT에게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구티 선수? KT요? 네. KT 나와. KT 나와! 좋습니다. 간결하고 멋진 각오라고 생각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승리를 축하드리면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리브 샌드박스 유스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변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정말 치열했던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내일도 꿀잼 경기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직관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인트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T 나와! 뭐 자신감까지 보여준 그런 인터뷰였었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KT 나오라고 하기에는 지금 10승 1패 이제 1등 자리 이제 지키고 있고 오늘 불연 잡아냈었고 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2대0으로 광동 프릭스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대열을 낚아내면서 2대1로 딥플러스 기아를 제압해냈습니다. 세 번째 매치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네.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플러스 기아가 이번 시즌 2패째를 기록했고 2위로 확실히 내려왔죠? 네. KT는 10승 고지를 점령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KT가 1위를 확실하게 좀 굳혔고 저는 7, 7, 8, 6위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6, 보이거든요. 6, 7, 8. 그렇죠. 6, 7, 8. 저 싸움에서 플레이오프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네.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지가 재미있는 그렇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왜냐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와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1승씩 각각 챙기면서 한번 끌어내려볼까? 네. 이런 흐름을 좀 바꿔줄 만한 기류를 좀 바꿔주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농심 내려와? 내려오라는 거죠? 다 뭐 KT도 나와라고 네. 했는데 뭐 농심 내려와?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중하위권 팀들의 분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광동 프리스와 불리오는 오늘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경기에서 파이팅하는 모습 저희 또한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 또 3, 4, 5, 6등 매치인데요. 역시 2라운드가 이제 시작해서 그런가요? 매 네. 경기 중요도가 진짜 엄청나죠?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느낌이죠? 네. 치고 올라오는 DRX 대 살짝 주춤하는 T1이고 그리고 하나생명 그리고 요즘 농심 좋죠.
농심 아카데미 요새 너무 좋거든요. 맞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팀들 간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경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빅매치들이 재미하네요. 진짜 빅매치. 게다가 여기서 디플러스 기아까지 따라갈 수 있는 맞습니다. 제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승을 더 챙길 수 있는 팀들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내일 오후 5시에 펼쳐지는 챌린저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뭐 치열한 소위 업셋 그리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었는데 이런 또 멋진 경기도 나오면서 스토리가 다시 한번 또 뭐 좀 재밌게 연출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중반부부터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2라운드가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별이 나왔어요. 리브센트박스 그렇죠. 뉴스에 오늘 파이팅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깊은 감명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고 네. 중위권, 중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도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체급을 좀 차이를 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그런 실력, 체급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LCK에서 활약하고 있는 뭐 페이즈 선수도 있고 챌린저스에서 올라가서 좋은 활약을 하고 네. 있는 스타 선수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뭐 페이스티, 구티 이런 스타 선수들이 더 생기고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구티 선수 아까 인터뷰할 때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아~ 게임도 잘하는데 얼굴도 네. 잘생겼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따로 얘기하더니 이걸 또 직접 네. 멘트가 칠 줄은 몰랐는데 네. 아, 잘생겼어요 진짜. 좋습니다. 경기력 상당히 좀 흡족하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네. 것이 우리 챌린저스의 테마인데요. 네. 그만큼 새로운 전설 들의 탄생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경기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신정의 해설이었고요. 저는 진행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